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살살 봄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 누가 후리지아 꽃을 꽂아놓았는데요. 처음에는 초록색 봉오리만 보이던 것이 점점 커지면서 노란 꽃이 활짝 피는 것을 구경하는 재미가 요즘엔 쏠쏠합니다. 봄이 설레는 이유는 추웠던 날씨가 풀려서 몸을 쫙 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삭막했던 나무들에서 여린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쁜 꽃들이 피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도 활짝 피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개나리, 진달래, 철쭉, 벚꽃이 차례를 기다리며 내가 더 예쁘지? 하고 자랑을 할 것 같은데요. 다가올 그 봄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도 집안에 후리지아 꽃 한 다발 사서 꽂아놓으시고 봄날을 기다려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오디오북 모아서 듣기를 감상하시면서 행복한 봄날의 토요일 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소매치기 할머니 김현용.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으로 오르는 중턱 주택가. 오래된 주택의 반 지하방에서 아침밥을 먹으면서 두 노파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동안 쉬었으니 우리 오늘은 남대문 시장에 출장 가자. 언니, 이제 난 못해. 난 그 짓 안 할래. 나랑 나갈 생각하지 마. 넌 바람만 잡아주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지 말고 함께 나가자. 나 끌어들이지 마. 언니도 그만 끝내라고. 우리가 지금 몇 살이유? 72살이다. 왜? 이래 보여도 내 손 아직 무뎌지지 않았어. 내 머리는 지금도 빨리 돌아간다고? 거짓말하지 마. 6살 아래인 나도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데 언니 나이에 말이 되느냐고. 너 내 실력을 아직도 모르니? 어저께도 감쪽같이 한탕 해치웠어. 동대문 시장에서 말이야. 빈 지갑뿐이라 실망했지만 내 솜씨에 나도 감탄했단다. 나 오늘은 정말 나가기 싫어. 그러니 언니도 쉬라고. 우리 처지에 쉬는 게 더 고역이야. 가만히 있으면 인생이 다 간 것 같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재미로 사니? 서방이 있니? 자식이 있니? 재산이 있니? 또 신세 타령 나온다. 자업자득이지 뭘 그래. 그 숱한 세월 남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서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유? 하긴 남에게 못할 짓 많이 했지. 감옥에 들어가길 밥 먹듯 하고 일본에도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남의 재산을 뺏었으니 내 신세가 일이 됐어도 할 말이 없다. 대단해. 소매치기 전과 37범, 일본 원정 50회라. 이 계통에선 기록일 듯. 그러는 너도 이 계통에선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 아니니? 에게에게. 언니에다 대면 난 세 발의 피 아닌감유? 난 말이다. 큰 돈을 만져도 봤다만 손에 그대로 남지 않더라. 꼭 모래 쥔 손 물에 담근 것 같았어. 하지만 넌 해프지 않았잖니. 아마 세상 뜰 때까지 견딜 만큼은 모아두었겠구나. 영감은 먼저 갔지만 자식은 멀쩡히 있으니 그리로 가도 되고. 암, 난 모아놓은 것이 조금은 있어. 하지만 생각보단 적어.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빌부터 사는 늙은이들이 어디 있어유? 그저 어찌어찌 살다 죽어야지. 넌 꿍쳐둔 것이 있으니 몸살이는 거지? 나는 무일푼이야. 그러니 이 짓을 안 하면 내일부턴 굶어야 해. 하긴 그것도 그거지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어.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해도 못 고치지.
난 꿈자리도 뒤숭숭해서 안 되겠슈. 오늘만은 날 데리고 나갈 생각 마셔. 나 혼자 터는 것은 안 되겠고 오늘은 집어오는데 눈을 돌려야 할까 보다. 행운을 빌겠소. 큰 것 가지고 와요. 나는 하루 종일 잠이나 쉴 것짜리다. 조윤자는 명동성당 구내로 들어갔다. 그곳의 작은 공간에도 가을은 한뼘 다가와 있었다. 띄엄띄엄 보이는 나무들이 힘없어 보인다. 결혼식 철회다. 토요일이다. 성당 입구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접수대에서는 하객들이 축의금을 내고 있다. 조노파는 떨어져서 사람들 움직임을 살펴본다. 한 젊은 여성이 접수대에 들렀다가 그녀 가까이 와서 서성거린다. 시계를 본다.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다. 같은 또래의 아가씨가 입구에 나타나자 그리로 간다. 둘은 매우 반가운지 서로 얼싸안는다. 막 들어온 아가씨가 축의금을 내고 둘은 먼저 서 있던 자리로 와서 이야기를 나눈다. 노파의 귀에 말소리가 들린다. 우리 그이와 롯데백화점에 들르고 오느라 조금 늦었어. 여기 함께 온 거야? 아니, 바쁘대서 헤어지고 나만 왔어. 백화점에 들른 걸 보니 약혼 예물 산 거 아니야? 응, 맞아. 자기네는 형식을 차리는 집이라고 굳이 사자는 거야. 뭘 샀어? 비싼 걸 샀을 것 같다. 그가 내게 줄 반지하고 내가 줄 시계를 골랐어. 너무 비싸 보이는데도 그냥 사지 뭐니? 너 돈 많이 썼겠구나. 아냐. 그가 네모까지도 지불했어. 너무 미안한 것 있지. 하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나중에 온 아가씨가 말한다. 식이 곧 시작되겠다. 들어가자. 나 너한테 미안한 얘긴데 나 그냥 가야겠어. 오늘 납품 끝날이라 사무실에 가봐야 해. 주말이지만 정상 출근이야. 성당 결혼식은 시간이 너무 길지 않니? 알았어. 그래도 점심은 어차피 먹어야 하잖니. 저기 피로연 식당이 있다. 식권 받았지? 요즘 식사만 하고 가는 하객도 많아. 그럼 난 식사만 하고 갈게. 아니야, 나도 함께 가서 식사할게. 둘은 식당으로 향한다. 나중원 아가씨는 손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다. 조은오파는 그들 뒤를 따라간다. 식당 홀의 자리가 벌써 반은 차 있다. 식에 참석하러 왔는지 먹으러 왔는지 아까 그 두 여성이 홀 한쪽 중간에 자리 잡는 것이 보인다. 조은오파는 거기 뒷자리에 가서 살짝 앉으며 두 사람의 동태를 주시했다. 한 테이블에 네 명씩 앉는 테이블이 두 개씩 붙어 있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하객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먹고 있다. 뷔페 식당이라 사람들이 접시를 들고 왔다 갔다 한다. 한 아가씨가 눈짓하면서 일어나자 나중 아가씨도 뒤따라 일어났다. 그녀는 들고 있던 핸드백을 무심코 앉았던 자리에 놓았다. 조윤자 노파는 가슴이 두근거린다. 잘 해낼까? 압박감이 밀려온다. 핸드백에 눈을 꽂는다. 둘은 저만치서 서로 떨어져 음식을 고른다. 이때 아니면 안 된다. 얼른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그녀를 주시하지 않는다. 핸드백이 놓인 의자 옆자리에 슬쩍 가서 앉아 또 한번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입구가 크게 벌어진 그녀의 숄더백을 테이블 아래 놓는다. 핸드백을 집어 테이블 밑으로 숨기더니 얼른 자신의 숄더백에 집어넣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다. 자연스럽게 일어나 입구로 나간다. 식당 입구의 식권 접수 직원은 들어오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 나가는 손님에게 눈길을 둘 여유가 없다. 무사 통과다. 해냈다. 한탕 성공. 이 기분. 한시바삐 떠나야 한다. 그녀는 불이 나게 명동 성당을 뒤로 하고 붐비는 인파에 파묻혔다. 조금 가다가 식당과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갑자기 시장길을 느꼈다. 곰탕집이 보인다. 들어갔다.
바깥쪽 의자에 앉고 숄더백을 벽쪽 의자에 놓았다. 안 보이게 하고 싶었다. 곰탕 하나 줘요. 라고 나직하게 주문한다. 숄더백을 만졌을 때 단단함이 느껴졌었다. 뻔히 그 속에 물건이 들어있을 줄 알면서도 직접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보고 싶어 조미수시지만 참았다. 먼저 온 아가씨가 음식 담은 접시를 가지고 자리에 와 김밥 하나를 입에 넣었다. 나중 아가씨가 그녀의 건너편에 접시를 놓고 자리에 앉으려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린다. 친구의 당황하는 표정에 그녀는 음식을 입에 물고는 의아하게 물었다. 성혜야, 왜 그래? 영수가, 큰일 났어. 내 핸드백이 없어졌어. 응? 말도 안 돼. 찾아봐. 어디 놨는데? 성혜가 자기 옆자리를 가리킨다. 분명 여기 놨어. 그런데 없어졌어. 영숙도 이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들이 앉아있는 테이블과 붙어있는 다른 테이블의 하객들을 번갈아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이 테이블에 누가 다녀가는 것 보셨나요? 거기 앉아있는 네 명이 일시 둘을 바라본다. 핸드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사람 중 하나가 말했다. 우린 얘기에 정신이 팔려 옆에 눈길을 돌릴 새가 없었어요. 그들 중 한 젊은 여자가 자신 없는 표정으로 끼어든다. 할머니 같은 분이 옆에 와 앉았다가 바로 일어난 것 같긴 한데. 누가 그 자리로 와서 물건을 들고 간 것이 분명해졌다. 혹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나세요? 언뜻 보기에 회색 계통으로 느껴지는데 눈여겨보지 않아서 자신이 없네요. 성혜는 입구의 직원에게 빨리 다가갔다. 회색 옷 입은 할머니가 나가는 거 보셨나요?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 핸드백이 없네요. 자리에 놓고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없어졌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뜸했는데. 식당 홀에 CCTV가 있나요? 논의 중입니다만 아직은. 두 사람은 서둘러 밖으로 나와서 살펴봤다. 너무나도 막연했다. 남대문 경찰서 형사과에서 김경찬 경사는 컴퓨터 자판과 김성애를 번갈아 바라본다. 도난 신고를 받고 있다. 핸드백에 들어있는 물건이 약혼 반지와 시계라고요? 무슨 반지, 무슨 시계죠? 값이 얼마나 나갑니까? 예, 1캐럿 다이아 반지와 롤렉스 시계인데 모두 꽤 값이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서 샀어요?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요. 그녀는 손수건을 눈 주위에 대었다. 김경사는 그녀가 슬퍼하는 모습이 어쩐지 짠하게 마음에 와 닿았다. 그의 누이 동생 또래로 보였다.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린 곧 약혼식을 해요. 함께 보석상에 가서 약혼 선물을 골랐어요. 그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은 제게 맡겼어요. 내 핸드백에 놓고 명동성당의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만. 김경사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 회색 옷을 입었다는 할머니가 범인일 듯한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은 없었나요? 힐끗이라도. 전혀 없어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는 사이에 그만. 직장이 어딘지 물어도 되죠? 김성애 씨는 어느 직장에 다니고 남자친구는? 남영산업이라는 중소기업에 다녀요. 그이는 회사 사장님의 아들이고요.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어요. 우린 사내 커플이에요. 그인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저도 그 일을 좋아하게 됐어요. 김경사는 여자를 더욱 눈여겨봤다. 총각이라면 누구나 사귀고 싶을 여자다. 좋은 만남이네요. 한데 약혼 선물 도난으로 힘드시겠어요? 실은 전 결혼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녀는 다시 수건을 눈에다 댄다. 약혼자인 인섭 씨가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우리 집은 제 수입으로 살아요. 남동생이 하나고 여동생이 둘이에요. 난 장녀고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알아놓으시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녀서 내가 아직 벌어야 하는데. 남자가 그 정도면 책임질 생각하고 프로포즈 했겠네요. 그러면 됐잖아요. 결혼이 서로 좋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경사는 미심쩍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양가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 가족은 찬성이지만 그의 집은 달라요. 그의 부모님은 다른 혼처에 마음을 두고 계셨어요.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은 상대를요. 저랑 결혼을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이가 강하게 주장해서 겨우겨우 성사되고 있지만 조마조마한 마음이에요. 더욱이 약혼 예물을 잃어버려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약혼식은 정확히 언젠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선물을 다시 사기 어렵고 잃어버렸다고 하기엔 너무 민망하여 얼굴을 못 들 것 같아요. 그이에게 말하면 다시 사겠지만 그러기에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요. 김경찬 경사는 여자가 안쓰러웠다. 여자의 고통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싶었다. 앞으로 일주일이라. 사건을 해결하기에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디 한번 그 할머니를 찾아봅시다.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약혼식 준비 잘하세요. 형사님 부탁해요. 꼭 좀 도와주세요. 좋은 오빠는 곰탕집을 나오자 곧장 집으로 왔다. 정만자는 점심을 먹고 나서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있다. 불을 켜지 않아 방 안이 어둠침침하다. 급한 마음으로 숄더백을 열었다. 그 안에서 핸드백이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서두르다 보니 몇 번 시도 끝에 열렸다. 안에는 앙증스럽게 포장한 선물 케이스 크고 작은 것 두 개가 들어있다. 작은 케이스를 열자 방 안에 남아있는 빛이 그 속으로 빨려들 듯 영롱한 다이아 꽃반지가 반짝인다. 큰 것을 열자 시계가 황금색으로 빛난다. 오늘 재수가 꽤 좋은 날이다. 입이 벌어진다. 얼른 물건들을 제자리에 넣어 그녀의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돌렸다. 옷을 갈아입는 사이 만자가 깨어나는지 이불을 들썩인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한 건 했수? 얼굴이 환하네. 재수 좋은 날? 괜찮았어. 나도 낮잠 좀 자자. 두어 시간쯤 뒤 만자는 좋은 오빠를 깨웠다. 웬 잠을 그렇게 자유? 일어나유. 한숨 잘 잤다. 코를 드르렁거리던데요? 만자는 이불을 둘둘 말아 옆으로 밀어놓고 커피 두 잔을 가져다 놓는다. 조윤자는 개 놓은 이불에 기대어 앉아 잔을 입에 가져간다. 저녁을 시켜 먹을까? 아니면 시장을 봐올까? 글씨요. 시장 가는 거 포기다. 우리 뭐 시켜서 먹자. 뭐가 좋니? 족발 어때요? 전단지에 보니 장충동 족발이 있던데. 좋아. 내가 시켜라. 오늘은 내가 쏜다. 윤자는 화장실에 가고 만자는 신이 나서 전화로 주문한다. 그녀는 싱크대로 가서 저녁 밥상을 차린다. 조금 있자. 문 앞에서 배달이요 하는 소리가 들린다. 만자는 족발이 얹힌 푸짐한 밥상을 윤자 앞에 가져다 놓았다. 조니 워커 남은 것 있지? 만자가 술병과 잔을 가지고 와 따른다. 윤자도 그녀에게 권한다. 두 잔째 마시니 두 노파는 취기가 돈다. 마음속에 가둬뒀던 생각이 말이 되어 튀어나온다. 앞날에 대한 불안이다. 요즘 들어 부쩍 생각이 많아졌다. 이도 저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다. 만자야, 너 건강할 때 아들네 집에 들어가라. 손자들이 어리잖니. 그래도 지금은 애들을 봐줄 수 있잖아. 이때 가는 거야. 짐이 돼서는 못 들어가. 글씨, 어찌됐든 난 아들이 있긴 한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유? 가족도 없고 만방에 외톨박이 아닌감? 나? 난 부평초 신세지 뭐. 이리 왔다 저리 가고 저리 왔다 이리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고 도쿄도 가고 오사카도 가고 재미있겐 살았어. 서방도 자식도 없이 살면서도 재미? 오랜만에 만난 부모도 다 세상 뜨고 하고 만자가 빈정대듯 말한다. 고아원을 도망쳐 나와 소매치기 왕초에게 붙잡힌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평생이 다 가버렸어. 그 두목 아저씨 내게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그도 옛 추억이 됐네. 일생을 후회하는 거유? 남 괴롭히는 것들 잘 되는 거 못 봤다. 숱한 꾼들 편안하게 죽는 거 못 봤어. 언니도 그럴까 겁나요? 오늘 재수가 괜찮은 날인데 왜 가슴에 자꾸 불을 지르니? 그렇단 미안. 그래, 아까 내가 한 말이 맞아. 난 이 세상에 친한 사람이 없어. 이 나이가 되고 보니 그나마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알아눕고 죽고 하여 내 주위에서 모두 사라졌어. 사실 너마저 떠나면 난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럼 난 언니와 계속 함께 있어야 할까 보네요? 내 인생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함께만 있니? 어차피 떠날 거면 한시라도 빨리 내 길을 찾아가야지. 그럼 어쩌겠다는 거유? 그 이름난 조윤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난 내일 계속할 수 있어. 그 소매치기 노릇 더 하겠다는 거유? 내 손버릇도 중독인가 봐. 젊을 때부터 난 얼마나 떠나려고 했다고. 하지만 안 되더라고. 정말 안 돼. 하긴 우린 그래요. 그 짜릿한 스릴이 얼마나 재밌어요. 서방지라는 것도 영화 보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거기다 댈 수 없잖요. 거기에 맞들이면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 해도 그 벌은 못 버리는 거 아니요. 돈만 벌려고 했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요. 윤자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머리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듯 한번 소매치기면 영원한 소매치기야. 그리 말하는 것도 몸이 성할 때 할 소리 아니유. 이제 언니 나이면 손이 마음대로 되지 않잖유. 손이 무뎌지고 가끔 떨리기도 하는데 어쩔 셈이유. 정신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더만. 이젠 소매치기 수명이 끝났어요. 그만둬야 해요. 아니 벌써 그만뒀어야 했지요. 윤자는 주위에 둘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도 그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마치 비밀인 것처럼. 너에게만 내 마음속을 알려주려 하는데. 만자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의아하여 노려보듯이 바라본다. 난 오히려 감옥이 편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거기 들어앉아 있다가 죽고 싶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들은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려 하잖요. 설사, 거기 들어가도 빨리 나오고 싶어 안달복달하는데 거기 있길 원하다니, 참. 생각해봐라. 거기선 밥 먹여주지, 옷 입혀주지, 병나면 약 주지, 죽으면 송장 치러주지. 안 해주는 것이 없잖니? 누가 그렇게 다 해주니? 자식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세상 아니니? 들어앉아 있으면 간술한 놈들이 항상 잘 있는지 살펴도 주고. 아유 끔찍해라. 징그럽게도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수? 그런 생각 말아유. 아니, 난 너무 외로워. 감옥 안에선 사람 냄새가 나잖니? 거기선 같은 감방 식구들 왕초 노릇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언니는 별종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다 한대요? 신세 따분하니 해본 소리다. 내 벌은 못 거칠 것도 같고. 나흘이 지난 후 조윤자는 남대문 경찰서 형사실에서 김경찬 경사 앞에 앉아있다.
아니, 또 왔어요? 소매치기 40년에 38번째 붙잡히고 참 대단해요. 김형사도 여기 오래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만난 지 한 4년 됐지? 그러게요. 우리가 못 만난 사이 다른 곳에서 일을 저지르고 다녔더군요. 김형사는 윤자의 사건 기록을 뒤적였다. 동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도쿄, 오사카, 두루두루 여행 잘하고 다녔네요. 여행은 무슨, 고생만 했어. 오사카에서는 감옥에도 들어갔었네요. 거긴 우리하고 대우가 다르죠? 일본 음식이 내 입에 맞긴 했어. 거기가 더 편하고. 거기 오래 있지. 왜 귀국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거기서 쫓겨났어. 나 같은 늙은이 데리고 있기가 싫었던 모양이지.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1992년도에서 2004년까지 12년간 50여 차례나 일본을 드나들었군요. 몇 번 붙잡혔겠지만 성공한 때가 더 많은 것 같네요. 재미본 때도 많았어. 일본 사람들 순진해서 감 나가는 것 허술하게 갖고 다녀. 저 사람이 뭔가 있는가 싶다 짐작이 가면 내 것이나 다름없었지. 그동안 돈 좀 모아놓았을 듯해요. 거저먹은 돈 해프게 나가는 건 몰라? 식구들과 나눠야지. 장물애비에게 뜯기지. 해프게 쓰지. 나만 하질 않아. 그건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여러 번 소매치기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하고 김경사는 의아스러워했다. 그러더니 기록을 읽고 해답을 찾은 듯했다. 알았어, 알아. 조윤자 씨는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진짜 부모를 만났네요. 그 다음 아버지 성으로 이름을 바꿨군. 그러고선 이전의 호적은 말소하지 않았군. 이중호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이 이름, 저 이름을 대면서 빠져나갔구나. 그랬어. 맞는 말이야. 그때 만난 부모님 두 분이 함께 살자고 간청할 때 순종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왜 그때 이 세계에서 발을 빼지 못했는지 후회스러워. 이번에 붙잡힌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시장 우범지대엔 어디나 폐쇄회로가 설치된 거 알잖아요. 요즘 소매치기들이 사양길에 들어선 걸 몰라서 한 건 아니지요? 조윤자는 대답 없이 머쓱해서 앉아있다. 김경사는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한 영상을 띄웠다. 그리고 그것을 조윤자가 볼 수 있게 돌렸다. 이것 봐요. 어떤 사람의 핸드백을 스카프로 가리고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보이죠? 이 소매치기가 누굽니까? 왜 말 못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어. 그 일에 가담한 한 패가 누군지 말해요. 혼자서 했을 건 아니잖아요. 아냐, 이번엔 혼자서 하다 들통났어. 진짜입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해. 그건 진짜야. 앞으로도 계속 소매치기 할 거예요? 그 짓 안 하려면 깜빵 신세 계속 져야 할까 봐. 왜 그런 말을 해요? 나이로 보아 양로원에나 들어갔더라면. 아냐, 어디서든 그 벌은 못 버릴지도 몰라. 이젠 나도 장담할 수 없어. 나도 나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깜빵에 살면서 내 육신이 망가져 그 짓을 하지 못하게 될 때까지 날 그 속에서 꺼내지 말아줘. 아니, 그 속에서 죽게 해줘. 제발. 지금까지 숱하게 남 울렸죠. 저 세상 가기 두렵지 않아요? 나이로 보아 가까울 것 같은데. 그건 그래. 옳은 말 했어. 난 남을 너무 괴롭혔어. 그 사람들이 원한이 들리는 것 같아 죽을 때도 편히 눈을 못 감을 거야. 저 세상에 가서도 편치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잘못된 인생을 살았어. 그 원한 조금이라도 풀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있어요. 대기실에서 잠깐 쉬어요. 이따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커피 한잔 하세요. 뭐 먹고 싶은 것도 내가 살게요. 관둬. 나 돈 있어. 김경사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녀의 가슴에 스민다.
이런 데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다. 아, 세상 변했어. 경찰까지도. 마음속으로 중얼대며 대기실로 들어갔다. 김성애의 가족이 함께 모여있다. 모두 심각한 얼굴이다. 엄마가 가장 많이 몸이다는 모양인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성애야, 외삼촌도 갑자기 그렇게 많은 돈을 변통하기 어렵다는구나. 이를 어쩌면 좋으니? 나도 그만 돈은 마련할 수 있어요. 카드로 대출받고 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도 돼요. 돈보다도... 돈보다라니? 똑같은 물건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인섭신의 단골 보석상에서 그가 직접 고른 거예요. 그 집에 같은 물건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다 해도 그 사실을 그이가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구나. 내 사정을 아는 인섭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난 그이에게 선물을 잃어버린 사실을 말해야 하고 그러면 그가 다시 물건값을 내려고 할 거예요. 우리 형편을 뻔히 아니까요. 난 그이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거예요.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게다가 그의 집안에도 알려질 거예요. 잠자코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신다. 몇 년째 병으로 누워만 있다. 내가 아버지 잘못 만난 탓에 고생한다.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리 꿀리고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못난 아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버지가 잃은 것 아니잖아요. 제가 칠칠치 못해서 당했으니 제 탓인걸요. 이런 때 아버지가 나서서 척척해주면 내가 마음고생 안 하련만. 인섭 씨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요? 아니면 약혼을 연기하자고 할까요? 엄마가 의견을 낸다. 나는 숨기는 것이 나을 듯 싶다. 지금은 모르지만 결혼 생활 중 두고두고 내가 책 잡히고 살지 모른다. 박서방이 내 동생을 너 일하던 자리에 대신 앉힌다고 했다면서? 한데 내 잃은 물건도 또 사내라고 할 판이니 너무 염치가 없어. 여동생 경혜가 나선다. 서로 사랑하면 뭘 숨기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숨기고 한 자락 깔고 하면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엄마, 경의 말이 맞아요. 난 그이에게 솔직히 말하겠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이는 이런 경우에 솔직히 말해주길 더 바랄 거예요. 잃어버린 물건 애초부터 우리 것이 아니어서 우릴 떠난 거라고 난 말하고 싶어요. 엄마는 안타까우면서도 딸들의 말에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고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딸들은 진지했다. 경혜가 말했다. 그분 마음이 넓다고 했죠? 너그럽다고. 어디, 언니의 솔직한 말에 어떤 태도를 보여줄지 궁금해요. 그 사람 됨됨이가 그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언니의 실수를 덮어줄지 꾸짖을지 보고 싶어요. 과연 그 남자는 어떻게 나올까? 김경찬 경사는 조윤자를 형사실로 불러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 소매치기 사건은 CCTV로 확인이 됐고 본인도 시인했으니 더 말할 여지가 없네요. 할 말 없어. 지금은 별도로 물어볼 중요한 게 있어요. 다 아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뭔데 그래? 지금까지 숱한 사람 눈물 흘리게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죄 조금이나마 갚을 일이 생겼어요. 그럴 마음 있어요? 김경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짐작이 안 됐다. 왜 말을 돌려서 채근하는 걸까? 존오파는 의아한 표정이 됐다.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에 갔었지요? 김영사 말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부의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왔다. 의식하지 못한 마음의 동요로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아, 아니, 아니야. 내가 왜 거기에 가? 절대 아니야. 물건을 잃어버린 아가씨는 그때 약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내일 모레네요. 불쌍한 아가씨예요. 엄마와 누워 지내는 아빠, 그리고 동생 셋이 아가씨의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 아가씨를 어떤 청년이 좋아해서 자기 돈으로 아가씨 몫까지도 부담하며 마련한 약혼 선물이에요. 시부모 될 사람들이 까다롭다니 아가씨가 선물을 잃은 걸 알면 꼬투리를 잡아 파혼할지도 몰라요. 그 착한 아가씨를 도와줍시다. 난 아니라니까. 그녀의 대답은 힘이 없다. 기어드는 목소리다. 김경사는 민원 형사라는 말을 듣고 있다. 그의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육감으로 마음에 잡히는 것이 있다. 음량의 많고 적음, 높고 낮음, 자신 있는 높은 음성과 자신 없는 잦아드는 소리로 혐의 사실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 그 다음은 자신의 확신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면 종결이다. 김경사는 자신의 마음에 의견을 실었다. 이 여자 부인하는 목소리에 자신이 없다. 이 늙은 여자 마음에 좀 더 파고 들어가자. 조윤자는 자신에게 자문했다. 올 때가 온 것인가? 눈치를 보니 저 친구 알고 하는 소리 같긴 하네.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 거기도 감시 TV인가 뭔가 하는 게 있는 건가? 그렇담 이제 정말 손 씻을 때가 됐나 보네. 어디도 감시 안 하는 구석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왜 그런 증거를 안 내미는 거지? 김경사는 집요하게 체근했다. 어서 빨리 실토해요. 자백하면 벌이 줄어요. 말하면 자백한 것으로 처리할게요. 그동안 많은 사람 울렸죠? 소 판 돈, 집 판 돈, 애들 등록금, 결혼 자금. 당신한테 털린 사람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땅을 치고 온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물었다. 아, 내가 변할 시간이 됐는가?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가 마음을 바꿔? 지금까지 남 위해 좋은 일 한 적 있어요? 없지요? 오랜 소매치기 생활로 달고다른 조윤자지만 마음속에 약한 구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젠 늙은 나이 탓인가? 김경사를 바라보던 시선을 어색하게 내리깐다. 그 불쌍한 처녀, 고생고생하면서 가족 건사하다 이제 시집가려는 아가씨입니다. 한번 봐줍시다. 소매치기도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단 한 번이라도 천하 소매치기 조윤자도 인간다운 면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했다. 그래, 그 아가씨에게 한번 좋은 일 하자. 그것으로 내 나쁜 짓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방기간이 좀 더 추가되겠지? 이 세상보다도 감방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잖아. 그래, 내가 했다고 말하자. 물건을 찾아가라고 알려주자. 김경사는 그녀를 지그시 쳐다봤다. 김경사, 내가 그 처녀 도와주리다. 그 물건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 우리 집 싱크대 아래 호수 바로 옆에 두었소. 잘 보지 않으면 호스에 가려 잘 안 보일 거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나도 좋은 일 하나 하고 가리다. 잘 생각했어요. 나도 형사로서 보람을 느껴요. 김경사, 나 부탁이 있어요. 하면서 그녀는 말하기를 주저했다. 말씀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호의적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내가 자백한 것으로 하지 말아요. 난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해.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야. 명동성당 근처 골목길에 고향이라는 다방이 있다. 김성현은 낡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서 다방문을 열었다. 아는 사람의 눈에 안 띄게 애인 박인섭과 종종 만나던 장소다.
남자는 이미 와 있다. 그의 건너편에 앉았다. 그가 그녀의 얼굴을 살피고 있다. 왜 울음이 곧 터지려는 얼굴을 하고 있어? 인섭 씨, 나 고백할 게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 명동성당 친구 결혼식에 간다고 우리 헤어졌죠?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들이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그곳 피로연 뷔페 식당에서 핸드백을 도난당했어요. 약혼 반지와 시계가 들어있는. 드디어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손수건을 눈에 대고 눈물을 훔쳤다. 인섭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있더니 상황 파악을 끝낸 듯 말했다. 그 눈물 흘리는 모습에 내 마음이 아파오네. 그런데 여자의 미태가 그런 데서도 나는가? 성혜 씨가 새삼 더 예뻐 보여. 아무도 없다면 꼭 끌어안아주고 싶어. 그는 성혜의 손을 쥐어준다. 그의 큰 손 안에서 그녀의 작은 손이 창백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는 슬픔이 격해지면서 그녀의 어깨가 들썩인다. 걱정하지 마. 우리 똑같은 걸로 다시 사러 갑시다. 마음이 아프지만 깨끗이 잊어버려. 액땜한 셈 칩시다. 인섭 씨 고마워요. 인섭 씨는 언제나 내게 너그러워요. 그럼 우리 일어나 다시 쇼핑하러 갈까?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주저 말고 말해요. 이번 기회에 바꿔도 되니까. 지난번 가게 말고 다른 데 가요. 더 좋은 데가 있어? 좋아. 봐둔 데 있으면 그리로 갑시다. 바로 그때 김성혜의 핸드폰이 울렸다. 김성혜 씨죠? 남대문 경찰서 김경사입니다. 물건을 찾았습니다. 지금 거기 가면 물건을 회수할 수 있다고요? 제 남자친구가 옆에 있어요. 지금 함께 가겠습니다. 김경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물건을 찾았다고? 이런 고마울 때가. 대한민국 경찰 만세! 인섭의 말을 뒤로 하고 성혜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약혼 선물 찾았대요. 가지러 오래요. 엄마의 말소리가 전파를 타고 왔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조윤자라는 노인은 70평생을 소매치기를 하며 살아온 전문 소매치기범이죠. 하지만 그는 소매치기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그에겐 소매치기라는 일이 자신 속의 빈 공백을 채워주는 일종의 충전제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살아갈 방도가 딱히 없는 그에겐 그것은 또한 살아가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죠. 하지만 남의 눈물 나게 하는 일이니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도 스스로 끝낼 수 없으니 감방에 오래 들어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길 바라죠. 왜냐하면 그는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약혼 날짜를 일주일 앞둔 아가씨의 약혼 예물을 훔치게 되었고 좋은 일 한번 해보자는 김경사의 설득에 훔친 물건을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소매치기 할머니라는 제목만 보고서 제가 코믹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요. 그런데 읽어보니 코믹하다기보다는 뭔가 애처롭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군요. 평생 소매치기 하면서 남에게 눈물 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인생 후반부에 가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뻔하다가 한 번의 선행으로 구원의 빛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마지막 암시는 제게 조금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겠죠? 저는 한편의 베스트셀러 극장 같은 단막극 드라마를 본 기분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현용 작가의 소매치기 할머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UMO 이무영. UMO 제도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없이 나는 UMO를 두었다. 아내한테 쪼들리는 것도 쪼들리는 것이려니와 첫째, 나 자신이 아이한테 벗겨서 못 살 지경이었다. 어떤 편이냐면 아내는 4대 사상의 소유자였다. 아내 자신은 자기는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되게 크게 버려놔서 자기가 사대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푸푸 하지만은 입덧이 났을 때부터 벌써 산파 걱정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직 피가 엉기지도 않았을 때건만 아이가 논다고 수선을 피우는 것이라든가 당신 친구 부인에 혹 산파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아침마다 한마디씩 주장질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나이 어린 탓으로 돌리면 못 돌릴 것도 없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대주의자라는 것만은 면할 도리가 없었다. 물론 나이 어린 탓도 있기는 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등잔덩이처럼 살아있으면서도 군더더기 식구가 꿀벌처럼 엉겨들어서 버젓한 외딸이면서도 아기자기한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라난 아내였고 나 자신이 또한 이렇다는 이유는 없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눈을 못 맞추고 10여 년을 제멋대로 굴러다닌 사람이라 아내라기보다는 친구의 누이에게 대하는 것 같은 애정으로 아내에게 대해온 관계로 아내는 나를 어려워하는 대신 응석을 한다. 그러한 아내인지라 유머 걱정을 하는 것은 예사로 들어왔다. 그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번연히 제 다리 찾고 아내의 배가 빵그랗게 일어난 것을 내 눈으로 보면서도 산파 때문에 재수를 하는 아내를 그저 픽픽 웃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온 방안을 매대기를 치면서 복통을 호소할 때서야 부랴부랴 산파 주선을 하다가 뒤늦고 말았다. 그래서 생전 해보지도 못한 해산시중을 식모하고 치른 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지 안 난다고 울상을 해도 나는 들을 때뿐이지 밖에만 나가면 잊어버리곤 했다. 글쎄, 어쩌자고 나만 복귀게 한대요? 당신은 아침에 휙 나가면 밤에나 들어오시니까 아주 이건... 아내는 참다 못해서 짤꼼했다. 글쎄 여보, 유모를 어디서 파는 줄 아오? 어떻게 갑작스레 입에 맞는 떡을 구하오? 박순영이가 아이 낳을 줄 알고 저통을 메고 다닌답니까?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면 아내는 냄비 속의 콩알처럼 튀다가도 아이, 내 참, 당신같이 마음이 편해서야 하고 마지못해 웃어버리고 만다. 그러고 나면 그것이 또 이럭저럭 며칠이 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정말 아내의 저통은 들어붙고 말았다. 젖먹이는 젖꼭지를 빨다가도 신산찮으면 바르르 떨고 재수를 한다. 더욱이 그날 밤은 양육꼭지를 물려도 괴병만 피운다. 아내는 어르다, 젖꼭지로 달래다, 추석이다, 별짓을 다해도 바늘방석에 앉은 아이처럼 잡는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참았던 분이 복받치는지 젖먹이를 내게다 집어던지듯 내안긴다. 당신 자식이니 당신이 맡으시구려. 왜 내 자식인가? 그럼 뭐야요? 당신이 늘 그러잖옵수. 머스멜 나오면 당신 거고 개지벨 나오면 내 거라고. 그 말 끝에는 픽 웃으리라고 생각했던 나의 기대는 어그러졌다. 아내는 팩 돌아앉아서 홀짝홀짝 울더니 무슨 큰 불행이나 되는 것처럼 점점 울음소리가 높아진다. 아무리 남자라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못 본 채 한대요. 아내는 이런 넋두리까지 하며 마음 놓고 운다. 이제 그만큼 해두구려. 어디 좀 알아봅시다. 다 그만둬요. 그까지 자식 죽거나 말거나.
그날 밤은 둘이 다 뜬 눈으로 세웠다. 추석이면 챙알챙알 하다가도 심통이 나면 자지러진다. 나는 홍고원이 잠이 들다가도 깨고 깨고 했다. 고놈의 것 그냥. 참다 못해서 중얼거리니까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모 구하긴 싫은 사람이 애우는 소리는 왜 싫다시우? 하고 기어이 한술 뜬다. 사실 한두 번 내동댕이 쳐서 죽지만 않는다면 그렇게라도 해서 화풀이를 하고 싶을 만큼 아이는 보채였다. 이럴 즈음이라 유모가 있다는 말을 듣자 나는 귀가 번했다. 그날 밤부터 오기로 작정이 된 뒤에야 외손녀 보러 온다고 삼칠일이 나자마자 뛰어올라온 장모가 궁합을 봐야 하느니 손이 있는 날 옆에 내를 드릴 수야 있겠냐느니 하고 푸념을 하는 것도 못 들은 채 했다. 아내도 중학은 마친 터라 궁합을 본다고 서둘지는 않으나 유모의 젖을 분석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꽤 까다로운 주문을 한다. 그러나 이것저것 다 따질 겨를이 없을 만큼 나는 며칠 내 아이한테 달달 복귀여서 잠을 못 잤다. 뭘 그런 걸 다 따지요? 그 사람도 사람일 게니까 사람 젖이 나겠지. 사람 젖꼭지에서 개젖이야 나겠소. 하지만 그 집 혈통도 안 보고 어떻게 젖을 얻어먹인대요? 무슨 병이 있는지 누가 안다오? 글쎄, 괜찮대도 그러거든. 소개하는 사람도 점자는 있고 K의 어린 것도 이 사람 젖으로 살아났다는데. 이렇게 꾸며대기도 했다. 실상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야말로 만들어 파는 물건도 아닌 유모를 또 어디 가서 얻어올 길이 망연했다. 그래서 끝끝내 뻑뻑 우겨대는 것을 젖도 없는 것이 애는 무엇하러 낳는 게야 하고 서슬이 펄에서 윽박 질러놓고 그래도 나와서는 유모를 소개해준 같이 잡지 일을 보는 S를 도렴동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문학잡지 발간에 관한 의논을 한 후에 온 뜻을 이야기했다. S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는 글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간다. S도 자기 부인이 소개한 것이라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있더니 자기 아내도 유모의 근본에 대해서는 백지라고 한다. 자네가 하도 애를 쓰기에 집사람들로 좀 수소문을 해보라고 했더니 저 집에 있는 식모가 소개를 해서 지금 그 사람을 말하더라네. 저 집에 갔다 오면 웬만 것이야 알겠지만은 혈통이 어떤지 병이 있는지 그것까지야 알 수 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었다. 그래서 모자를 들고 일어서려니까 S는 길을 쓰고 붙들었다. 아니야. 어떻게 되었든 유모는 데려다 놓고 봐야장겠나. 글쎄 안깨나. 유모 집도 화동이라니까 화동서 개동이야 뭐 찾아가겠는가 뭘. 그러고 지금 저 집에 가서 식모한테 물어보고 오겠다니까 그동안에 우리 이야기나 좀 허세그려. 뭘 일부러 가시기까지야. 바로 욕인데 뭘. 볼 일이 없어도 하루에 몇 번씩 가는걸. S 부인의 보고도 우리의 예측대로였다. 고향은 밀양이라는 것과 남의 소작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해나가다 삼남 수재에 눈이 개천이 돼버려서 서울로 올라왔다. 나이는 30이나 시골 사람 요량에서는 만혼인데다가 아들 하나 있던 것을 물에 띄우고 젖먹이가 하나 있었으나 그것마저 잃어버렸다. 이것이 S 부인의 보고였다. S와 저녁을 같이 하고 집에 돌아온 때는 유모도 벌써 와 있었다. 언뜻 보고 그만하면 싶었다. 나이가 좀 앳되어 보이기는 했으나 기골이 장대한 것이 얼굴도 투덕투덕했다. 얼굴에 화기가 안 도는 것은 고생에 찌들려 그런 것이리라 했다. 깐깐스러운 장모의 눈에도 거슬려 보이지는 않았던지 사람도 걱실걱실한 게 괜찮구먼서도 아이가 죽었다니 깨름칙하잖는가? 장모님 마음에 든 것을 보면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가 봅니다. 그러고 어린 것이 죽었다는 것도 홍역을 하다가 죽었다니까 왜 깨름칙할 게 있어요? 이런 말은 못할 소리지만 딸린 아이가 없는 편이 되려 낫지요. 그래도 그악스러운 장모는 점장이를 찾아가서 궁합이며 손이며 다 물어보고야 결말을 지었다.
어떡할까요? 유모말은 제 집도 그리 멀지 않고 하니 하루에 세네 번씩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이튿날 아침, 자리에 누운 채 아침 담배를 피우고 있으려니까 아내가 들어와서 이런 의논을 한다. 대관절, 월급은 정했소? 15원을 달라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5원을 떼내고야 우린 뭘 먹고 사루? 하지만 내라면 냈지 별 수가 있어. 봄엔 그렇게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도 여간 내기가 아닙니다. 뭐 어디선 식모 월급이 얼마고 어디선 유모 월급이 얼만데 하며 주워 섬기는데 아주 문서가 화납디다요. 어쨌든 월급도 작정이 되었다. 물론 제 집에서 다닌다는데도 이의가 없었다. 아니, 그것은 되레 이쪽에서 청할 일이었다. 아내도 참 젖은 되는 터여 집에다 둔다면 아무리 안 먹는데도 7, 8원은 먹을 거고 방 하나는 따로 치워주어야 할 거고 보태줄 것은 없더라도 주제가 사나우면 그것도 못 본 채 할 수 없을 것이고 보니 하루에 세네 번씩 제 시간만 맞춰준다면 더 생각할 나위도 없었다. 나이 젊은 것도 꾸지지한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야 좋창겠수? 15원을 준대도 우리야 15원밖에 안 되는 폭인데 집에 둔다면 5원어치만 먹겠소? 그야 그렇지요. 그럼 도대체 뭘 그라우? 죽그릇에 넘어지는 셈치고 생색이나 내구려. 허구, 그뿐인가 또? 또 뭐야? 젊은 유모한테 애 잃을까봐 마음 캥기지도 않을 거고. 아따, 겁날 것 없어요. 잘도 없을걸. 고심하던 유모 사건의 단락을 짓자 우리 부부는 이런 웃음의소리까지 했다. 유모는 아내의 눈에 아주 쏙 든 모양이었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꽤 까탈스럽고 그악스러운 장모가 이러니 저러니 말이 없다. 생김생김도 그렇지만은 아주 사람이 털스러운 게 웃음의 소리도 곧잘 하대나 그려? 하고 장모가 회사에서 돌아온 나를 붙들고 유모를 축혀 세울라 치면 아내는 제가 칭찬이나 받은 듯이 맞장구를 친다. 참 그래요. 아까도 와서 시골서 살던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도 구수하게 잘합디다. 그래, 어디 불쌍해 듣겠더냐? 이것은 장모의 말이었다. 모녀가 주거니 받거니 유모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마음이 놓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편이냐면 변덕스러운 장모요 사대주의자인 아내의 일이라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그런 걱정까지 했다. 저도 유아에게 맞는 모양이었다. 먹지를 못해서 비영비영하던 것이 며칠 새로 두 뺨에 살이 토실토실하게 올랐다. 울음소리도 훨씬 영악스러워졌다. 달 소순화 되더니 이제는 정말 사람 같았다. 윤기도 없이 원숭이 볼기짝처럼 새빨갛던 얼굴도 점점 붉은 빛이 가시고 제 살빛이 돌아온다. 모자라서 찢어놓은 것처럼 빡빡해 베던 눈꺼풀도 여유가 생기고 눈알에도 제법 광채가 났다. 어꿍, 어꿍, 아빠가 왔네. 예, 성순아, 아빠 보고 과자 좀 주, 그래. 나는 장모가 오르는 것만 우두커니 굽어보고 섰었다. 성순이는 연글지 못한 동작은만 잽싸게 굴리고 있다. 이것이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이 생전 처음 나의 머리에 떠올랐다. 저것이 나의 피를 받은 것이다. 그것은 결코 기쁘지 않은 감정은 아니었다. 적어도 불쾌한 일은 아니었다. 그 감정은 내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기쁜 것도 같았다. 형언은 할 수 없으나 푸근한 것도 같았다. 아내가 있으면서도 어딘지 한 귀퉁이가 빈 것 같더니 손발을 바둥거리고 있는 어린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 비었던 구석이 채워진 것처럼 든직도 했다. 하여튼 그것은 야릇한 감정이었다. 묵처럼 느실느실하던 살이 굳어지고 윤이 나고 붉은 기가 거치어 제법 사람 형태를 쓰자 그 야릇한 감정은 차츰차츰 구체화해가고 여물어갔다. 암만 해도 그 감정은 자식에 대한 애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그것은 확실히 어버이의 애정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나의 자식, 딸년에 관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모에게도 머리를 쓰게 된 것이었다. 나는 뒤늦게 유모의 피검사도 했다. 젖을 분석도 해보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건강체라는 말을 의사에게서 들을 때 한숨이 휘 내쉬어졌다. 오늘은 잘 먹습디까? 딸년에게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이런 주책 없는 인사를 했다가 아내한테 핀잔을 맞기도 했다. 왜? 걔가 언제 젖을 안 먹었수? 어떤 날 나는 본정에 갔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섰었다. 비행기니 기차니 목마니 하는 것을 이것저것 구경하다 말고 그것이 언제나 저런 목마를 타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며 셀룰로이드로 만든 손잡이를 한 개 사들고 돌아왔다. 성순아, 이것 봐라, 이것 봐. 마침 방 안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딸년을 어르고 있으려니까 앞치마 폭에다 손에 물기를 닦으며 아내가 들어왔다. 여보, 그것도 인간이라고 이렇게 안팡지게 쥐고 있구려. 아내는 갑자기 내가 어린 것하게 긴케 구는 것이 우스웠던지 이제 당신도 철이 나시나 보구려 하고 웃는다. 그러나 딸년에게 대한 나의 관심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관심은 나도 모르게 도를 넘어서 잔소리로 변했다.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느니 베개를 삐뚤게 받쳐주어서 머리가 한쪽으로 일그러지겠다느니 어른들이 아이 머리맡에 앉아서 아이가 눈을 치뜨게 되느니 나의 참견할 영역이 아닌데까지 아는 체를 하자 아내는 말끝마다 톡톡 쏘아붙였다. 물론 수다한 경우도 있었지만은 번연히 내 말이 올 것만도 되레 나를 윽박지르는 때도 있는 것 같았다. 글쎄, 당신더러 그런 일 참견하시랬어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봐. 이건 오줌똥 받는 데까지 참견이구려. 아따, 이건 소리만 빽빽 지를 줄 알았지. 자기 잘못한 생각은 도무지 않나? 글쎄,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우리끼리야 괜찮지만 유모가 듣는다면 고깝게 생각하지 않겠소? 자기는 올 때마다 기저귀까지 빨아주고 온 정성을 걔한테 다 바치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면 오죽 섭섭다고 하겠소. 생각하면 그도 그럴듯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상은 유아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으면서 웬일인지 여자들 손에만 아이가 맡겨지는데 불안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다. 이리하여 나는 아내에게서 아이에 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이외에 절대 간섭을 허락지 않는다는 명령을 받고 말았다. 집에서 요샌 일거리가 없어서 야단이에요. 어떻게 수소문해 보셔서 일자리 한 군데 마련해 주십시오. 자기 집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고 아내가 늘 이상하게 생각해 오던 눈치더니 하루는 유모가 풀쑥 이런 말을 꺼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더니 거 어디 하나 쳐내 주시구려 하고 말을 시키라고 그러는지 탄한다. 원래 사람을 어디 쳐날 만한 재주도 못 되지만은 지게꾼을 소개할 만한 자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아내 자신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아 필시 면치레로 한 말이겠거니 싶어 나는 잠자코만 있었다. 그런 터라 나는 그날로 잊어버리고 말았다. 유모도 그 후에는 다시 말이 없었다. 그런지 며칠 지난 어떤 날 나는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까지는 순학술 잡지를 편집해오던 논단을 갑자기 대중잡지로 고쳐보자는 의견이 돈 것이다. 나는 물론 반대였다. 그러나 논단의 경영자인 K가 그것을 고집하는 이상 중불락에 나만이 나설 것도 없고 또 그런데야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아서 굿보고 떡이나 얻어먹는다고 반대당인 S와 함께 애꿎은 선술집만 뒤진 것이었다. 그 노릇이야 어떻게 하겠나. 월급 40원도 좋지만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물론 논단 역시 합법 출판물인 터고 보니 그것을 간행함으로 해서 그의 양심이 자위를 받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급한 독자의 취미에 영합시키기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잡지를 편집한다는 것은 그의 양심이 허락지 않았다. 그것은 계급적 양심이라고 할 것까지도 못 되는 아주 평범한 도의심의 발작이었다. S의 심경에 나도 물론 동감이었다. 그리고 응당 그의 태도를 같이 한다는 약속을 해야만 옳을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말을 못했다. 동의를 표하고 태도를 작정하려고 한 그 순간 나의 머리에는 어린 것의 토실토실한 뺨이 떠올랐다. 술 덤벙, 물 덤벙 살아오던 나에게 처자라는 두 글자가 뚜렷이 재인식되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어떤 편으로 해석하거나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두드러지게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면서도 계급적으로 보아 추호만큼도 대중에게 기여함이 없는, 아니 되레 악영향을 주는 대중 취미 잡지에 이름을 내걸기가 괴롭다고 처자를 거리에 내동댕이 치는 것도 괴로웠지만은, 그렇다고 처자에 얽매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꾸벅꾸벅 돈 40원에 얽매인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할 도리도 없었다. 입으로는 어쩌니 어쩌니 야불야불 짓거리면서도 몇 해 배운 아라비아 숫자의 덕택으로 타산에는 빠른 아내다. 양심과 기근과를 바꿀 아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더없이 우울했다. 내가 늦게 들어올 때에는 의례껏 그랬지만은 아내의 심기는 또 좋지 못했다. 그래도 전에는 일찍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무언 중에 그러면서도 범할 수 없는 법률처럼 되어 있는 가정생활인지라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늦었더라도 떳떳하게 배심을 부리지 못하고 눈치를 보았지만은 문 좀 닫고 들어오셔요 하고 톡 쏘아붙이는데도 귀 거슬리게 들을 여유도 없었을 만큼 나는 내 생각에만 골몰했었다. 요샌 웬일인지 유모가 발이 떠요. 아주 안 볼 사람처럼 쌀쌀하게 굴더니 아내는 이렇게 말을 붙인다.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럴 수도 있지 뭘?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고 전 나는 품도 전만 못하던데 어디 다른데 또 젖을 빨리러 다니는 게나 아닐까? 아마 모녀가 앉아서 이때껏 주고받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나는 탄하지 않았다. 얼굴 생김으로만 한데도 그네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야말이 까진 짓은 할 것 같지도 않았지만은 머리가 어수선하여 이러고 저러고 참견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쓰다 달다 말도 없이 그대로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쓰러졌다. 취미 잡지 문제는 며칠을 두고 계속이 됐다. 사장 되는 사람은 실상 문화 사업을 위한다느니 보다도 그렇게 상서롭지 못한 방법으로 모은 돈이라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터고 보니 잡지를 발간하고 수지도 맡고 한다면 더 볼 나위 없을 것이었다. 같이 일 보는 사람들의 공기도 반수 이상이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았다. 다만 S만이 사의를 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만둬. 탈을 쓰고 참아봐.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에 몰두했다. 이렇게 머릿속이 어수선한 동안에도 아내는 몇 번이나 나의 귓전을 울렸다. 갑자기 전보를 받고 내려가면서 장모되는 이도 유모를 갈아내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은 이것도 역시 아내의 사대주의에서 나온 의논일 게라쯤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는 한 귀로 흘려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떤 날이었다. 늦더위도 가시고 바람도 제법 산들산들해졌다. 마침 그날은 아침결에 소나기가 한 줄기 지나가고는 여우뼈처럼 햇살이 퍼졌다. 나는 며칠 내로 무겁던 몸이 가뿐해져서 사로 나가서 급한 시간을 다투는 것만 대강대강 정리를 해놓고 S, K, M 이렇게 작당을 해서 몰려나오다가 아내와 딱 마주쳤다. 웬일이요? 한 손 접는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모가 안 와요. 유모도 사람이니 혹 그럴 때도 있지 않겠소? 난 또 무슨 큰일이 나났다고? 글쎄, 그러시지 말고 좀 가보셔요. 암만 해도 딴 데 또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길게 이야기해야 아내의 고집을 꺾자면 왁자지껄해야만 되겠기에 그럼하고 아내를 돌려보내고 절에 가서 놀다가 다 저녁때에야 들어갔다. 아내가 아는 체를 하리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다. 유모 왔습디까? 나는 젖먹이 머리맡에 놓인 양유통을 보았다. 그럼 온종일 안 왔나 보구려? 다 저녁때에서야 다녀갔어요. 대꾸하기도 싫다는 말이다. 왜? 무슨 일이 있답니까? 남편이 알아서 몸을 못 빼쳤다고 그러더군요. 아무리 남편이 알키로서니 엎드러지면 코 닿을 테니 잠깐 다녀감직한 노릇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성이 머리끝까지 난 아내를 북돋아줄 때도 아니다. 나는 또 한 번 참았다. 8시가 지나서 유모가 왔다. 그래, 바깥어른이 편찮다더니 좀 어떠시오? 하고 물으려니까 유모는 잠깐 머뭇거리는 눈치더니 이제 그만해요. 하고 다소곳이 고개를 떨어뜨린다. 어디가 어때서 그럽니까? 몸살이죠, 뭐. 몸살? 몸살이라면 남의 아이를 맡은 사람이니 잠깐 다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어려워 말고 바른 대로 얘기를 하구려. 우리 친구에 영한 의사도 있고 하니 좀 가서 보이기라도 하게. 뭘요? 몸살인데요. 유모는 몸살만 자꾸 내세우더니만 자기도 난처하던지. 화병이야요. 화병. 벌이는 없죠. 양식은 떨어지죠. 성미는 급하죠. 단 두 식구라면야 그것 가지고 그럭저럭 조석은 끓여먹잖겠수? 그야 15원 가지고 뭐 떼고 하면 어렵기야 하겠지만 살림이란 한도가 있는 게요. 아내는 무슨 단서나 얻은 듯이 이렇게 꼬집어 말을 한다. 아이 참, 생각해 보셔요. 말이 15원이라지. 거기서 3원씩 집세 떼지요. 쌀값이죠. 나뭇값이죠. 약값이죠. 옷 해 입어야 살죠. 그럼 월급을 올려달란 말이오? 아내는 얀정없이 말문을 콕 막는다. 유모는 펄쩍 뛰듯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고는 젖을 먹이고 일어섰다. 내일은 일찌감치 오죠. 아내는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 후로도 아내는 날마다 앉으면 유모 말을 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도 않았지만은 하도 여러 번 듣고 나니 사실 요새는 유모가 몸을 사리는 것 같이도 보였다. 어린 것도 전에는 제 어미 젖꼭지를 물고는 챙알대다가도 유모의 저통을 들이대면 끽소리 없이 벌컥벌컥 들이켜던 것이 며칠 내로는 몹시 시답잖아 하는 모양이었다. 어떤 때는 심푼형스러우면 젖꼭지를 문 채 잡는 소리를 하고 앙탈을 하는 때도 있었다. 아무래도 딴 데 젖을 대이는 게야요. 그렇게 흔턴 젖이 요새 갑자기 그렇게 말라붙을 리가 있어요.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다. 그제야 나도 생각키었다. 혹 끼니 때에 와서 밥 먹는 것을 보면 거량이라기보다도 허겁지겁 퍼놓는다. 그것은 맛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먹는 것 같았다. 먹던 밥을 주어도 김치 국물을 들이부어 무말랭이를 넣고 썩썩 비벼서는 아귀같이 퍼놓는다. 그것으로 보아 식량을 못 채운다는 것은 짐작되었다. 물론 15원에서 3원 집세를 떼고 장정 두 식구가 먹는데 여유가 있을 턱이야 없다지만은 그렇게까지 식량이 못 된다는 것은 그의 자취시대를 요량해 본데도 의심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약질이라 얍첩이나 다리게 된다면 돈 10원 가지고 풍성할 게 어디 있으랴. 이렇게 돌려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또 모체가 그렇게 부실하게 먹는다면 젖이 안 나는 것도 의당하리라 생각하자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다 싶었다. 그러나 내게는 더 여유가 없었다. 아니, 여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도 15원을 떼내고는 담배 한 갑 맘 놓고 사 피우지를 못하는 터다. 여기저기 1, 2원씩, 어떤 때는 3, 40전씩 거미줄 얽히듯 빚을 저어오는 터였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대로 유모를 갈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만 것이라도 수입이 있는데 그럴째야 그나마 뚝 끊어진다면 그도 딱하리라 싶었다. 유모를 도와준다는 동기에서 유모를 둔 것도 아니오. 악의라는 의식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 먹이자고 남의 귀한 젖, 아니 그것은 피였다. 젖을 돈 주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떳떳스러운 일은 못될 것이었다. 더욱이 병든 남편을 안고 양식거리가 없어서 우리의 눈을 속이어 다른 아이에게 젖을 빨리러 다닌다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만을 나무랄 용기는 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이 되레 악착한 것만 같이 생각되었다. 어떤 날 동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크, 또 인도주의자가 하나 더 생겼군 하고 조롱을 받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내 자식만을 위해서 지금의 그들 부부에게는 유일한 생명선인 젖꼭지를 봉쇄할 할 용기는 안 났다. 그것은 동료들이 말 맞다나 인도주의도 아니었다. 로맨티즘도 아니었다. 논단 사이 동료는 달포가 되도록 잦을 줄을 몰랐다. 따라서 나의 우울도 개의지를 못했다. 그날도 나는 S의 집에서 두 친구와 따로의 재단을 세워서 좀 더 떳떳이 낯을 들고 해나갈 수 있을 만한 잡지를 발간키로 의논을 하고 S가 다소 희망도 없지 않은 외삼촌인 PC에게 교섭을 하기로 하고 9시에 헤어졌다. 나는 거기서 다시 팔판동 M에게 간단한 보고와 부탁을 겸해서 하고 M도 출동을 시키었다. M의 집을 나온 때는 10시가 훨씬 지났었다. 팔판동에서 내려오자면 화동으로 빠지는 좁다란 골목 모퉁이에 담배 꼬발이 속같이 꾸민 구멍가게가 있다. 그 구멍가게에서 지게꾼 하나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 사주고 있다. 물론 이 평범한 장면이 나의 눈을 끈 것은 아니었다. 무심코 내려오는데 나의 눈에 비쳤을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 내려오다 말고 발이 딱 붙어버렸다. 바로 지게꾼 옆에는 아이를 해서 들쳐업은 젊은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부인은 희미한 불빛에서나마 유모인 것이 분명했다. 그가 유모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옆에 선 지게꾼이 그의 남편일 것도 분명할 것이고 또 그 지게꾼의 팔에 매달린 아이와 등에 업힌 어린 젖먹이가 지게꾼과 유모의 사이에서 난 어린 것들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을 것이었다. 설사 유모 자신의 어린 것은 아니라 친다더라도 유모가 등에다 걸머지고 다닐지야 유모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아이라고는 생각이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참이나 동정을 살피었다. 지게꾼은 손을 잡은 어린 것에게 무엇인지를 사주는 모양이었다. 어린 것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는지 신이 나서 손가락질을 한다. 지게꾼은 한참이나 서서 아이에게 시달리더니 지게를 벗어 젖히고 구멍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유모가 넌지시 넘겨다 보고 무엇이라는지 말을 하는 모양이다. 내게까지는 들리지 않았다. 아무것이나 하나 사 들리지 않고 뭘 이것저것 만지고 있수? 상상컨대 이런 종류의 말을 하는 것도 같았다. 그들은 얼마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도로 지게를 지고 개천을 건너선다. 유모의 손에는 배추 한 단과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큼지막한 신문봉지가 들려 있었다. 콩나물인가도 싶다. 나는 생각 없이 그들의 뒤를 밟아 한참이나 따라갔다. 따라가다가 정신이 돈 때는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졌다. 어떤 집에서 어떻게 사는가도 알고 싶었다. 그들은 천변을 끼고 자꾸 올라갔다. 저희들끼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나 그래서니 아주니 하는 말 대문이 가끔 흐를 뿐 무슨 이야기인지는 짐작할 도리가 없었다. 삼청동 막바지에서 그들은 비탈을 타고 산기슭으로 올라간다. 나는 허리끈을 잡힌 사람처럼 무한정 따라갔다. 산등성이에 올라서니 거기는 난가게처럼 거적과 양철 조각으로만 지은 집이 사오십 채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말로만 듣던 빈민굴이 여기던가 했다. 그것은 할 일 없이 석유궤를 세워놓은 것 같은 심하게 말한다면 돼지울 그대로였다.
20세기 문명의 자랑이라는 전기가 여기까지 올리도 만무했지만은 석유불이 남아 안 켠 집이 많았다. 불은 켰대도 불빛이 새어나올 창도 없는 집도 그 중에는 있는 것 같았다. 유모의 일행이 들어간 곳도 이 집 중의 하나였다. 나쁜 짓이라고는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내려오기는 싫었다. 그래서 나는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 그것은 이 불악의 맨 끝이었다. 힘 위에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이 불악에서도 제일 날림으로 꾸민 헛간이었다. 벽은 모두가 가만히 짝이었다. 한동안 불을 켜고 무엇을 치우고 하느라고 법석을 치우더니 어린애 우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그것은 아까 등에 매달렸던 어린 것 요량에서는 갓난의 울음소리였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확실히 나이 딸년 또래의 젖먹이 울음소리였다. 하나도 없다는 것이 자그마치 셋씩? 나는 속에서 푹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꿀꺽 참았다. 그 푼더분하고 순박해 보이는 얼굴 어디에 이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었던가 싶어 나는 어둠 속에서 유모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온후한 맛이 도는 그 눈 언저리, 더없이 후해 보이는 코, 덤덤하게 담은 입, 오줌동이나 이었으면 격에 맞음직한 그 얼굴 어느 구석에 그렇게 앙큼스러운 일면이 있을까? 유모는 말소리까지 그랬다. 덤덤한 게 어딘지 어리석어 보였다. 웃음소리만 해도 그랬다. 앙칼진 데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듯 얼굴로나 체격으로나 음성으로나 여유가 있는 유모였다. 그 유모가? 그럴 수가 없지. 사실을 눈앞에 놓고는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제서야 유모를 다시 한번 뜯어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눈가시 알로 축 처진 것이 얼굴답지 않게 요염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이도 생각이었다. 그렇다. 눈이다. 눈. 엉겹결에 갓난 것이 잡는 소리를 한다. 왜라고 어르는 소리가 나더니 이런 놈의 팔자가 있담. 제 자식은 저지저거 안달을 하는데 남의 자식한테 젖을 먹이러 다닌담. 세상도 고르지도 못하지. 하고는 한숨이 꺼진다. 이 사람아, 빈말이라도 그런 소리랑 말게.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아이 아니면 다섯 식구가 고태골 갈 판이요. 이것은 남편의 말이었다. 암만 해도 얘가 죽을라나 보오. 어째서 못 돌리고 이렇게 감기가 심할까. 무엇보다도 기침을 놔야 해. 갓난의 기침 소리라고 양철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걸 그랴. 말 거취가 젖먹이가 몹시 앓는 모양이다. 과연 조금 있더니 깔딱 넘어가게 기침을 한다. 요새 며칠 제때를 못 맞춘 것도 그 까닭이었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의 불평에도 일리는 있었구나 했다. 또 한바탕 기침이 터졌다. 그 망할 놈의 계집엔 처먹기도 해. 띵띵 불 구워 가지고 가도 그저 홀쭉하게 빨아대니. 나는 질겁을 하듯 그 자리를 떠났다. 쫓기는 사람처럼 불이 나게 비탈을 내려와서 그 불악이 보이지 않는 데까지 와서야 숨을 내쉬었다. 까닭 없이 괴로웠다. 거기 있기만 하면 점점 무서운 말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괘씸한 년. 득 성냥을 그어서 담배를 붙여물고 나는 한참이나 산등성이를 올려다보았다. 괘씸한 요량에서는 연놈을 한번 휘둘려봤으면 싶었다. 속이는 것보다도 속은 것이 분했다.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이야기했다더라도 자식 없는 저지 날 데가 없을 게고 나 또한 그렇게 수수대 속처럼 차지를 않은 터고 보니 그만 것쯤이야 양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한 자기를 감쪽같이 골려먹은 유모가 밉다 못해 분했다. 에이, 깜찍한 것들. 어디들 보자. 15원이나마 없으면 너들도 어려울걸.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혼자 되뇌었다. 내가 자식을 굶겨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젖은 안 먹일 테다. 정말 젖 때문에 큰일 났어요. 내 젖은 그나마도 안 나고 유모 젖은 자꾸만 줄어가고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오만상을 찌푸리었을 말소리다. 아따, 짜증을 내더라도 방에 들어가서나 냅시다 그려. 애는 배를 못 채워 잡는 소리를 하고 온종일 나 혼자서만 매대기를 치니 살겠어요? 아이 볼 계집애 하나 얻어주든지 식모를 하나 구해보든지. 이제 그만해두 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와서 아내가 앉기를 기다려. 그런데 여보 하고 말을 꺼냈다. 아내는 무슨 얘긴가 싶어 나를 빤히 쳐다보고 앉았다. 그러나 막상 이야기를 하자고 드니 차마 용기가 안 난다. 아무리 유모의 한 짓은 괘씸하다 친다더라도 자식을 가진 어미로서의 그를 나무랄 도리는 없다 싶었다.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성미에 녹두방정이 나올 것도 겁 안 나는 바도 아니기는 했지만은 그보다도 내 자식 줄인다고 남의 자식 굶겨 죽이라고 강요할 도리는 없지 않을까 했다. 제 자식을 살리자고 유모를 구하는 아내의 모성애나 이 세상에 나올 때 어엿한 제 젖을 가지고 와서 부모의 가난 때문에 남에게 빼앗기고 골골하는 자식을 불쌍히 생각하는 유모의 심정이나 자식에 대한 애정이면은 다름이 없지 않을까. 여기에서 젖을 뺏긴 쪽을 따진다면 그것은 유모의 젖먹이가 아니라 나의 딸년이었다. 유모의 어린 것이 제 조통을 빨려고 하는 것은 부여된 권리였다. 15원. 그러나 그것은 한 호의에 대한 사례였다. 호의란 것은 베풀 수 있는 일일지라도 결코 그것을 강요할 성질은 아닐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당당한 주권을 가진 유모의 어린 것은 강요할 성질이 못 되는 호의를 받고 그 대가로 권리를 빼앗긴 것이었다. 유모의 어린애로서 볼 때 그것은 심히 모순된 일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큰 모순이요, 더 억울한 것은 자기의 자유의사에서 생긴 교환이 아니오, 부모의 자유의사, 아니 돈이라는 야릇한 물건에 정복된 부모의 무능이 그것을 강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도 더 큰 모순은 그네들만 한데도 이렇게 모순된 교환 조건을 달게 받기는 하나마 결코 바라지는 않았다는 것이었다. 저쪽에서 줄 권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쪽에서 달랄 권리는 없는 유모의 적국지였다. 나는 나 자신을 비웃었다. 확실히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 것을 제가 먹자고 애를 쓰는 아이를 나무란 나 자신을 조롱했다. 그리고 유아에게 맡은 저통을 맡긴 당자에게 반환했다고 유모를 욕한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쳤다. 자식에게 대한 애정으로, 아니 남의 것을 일시적으로 맡은 사람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 먼 곳을 무릅쓰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왕복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삼청동 막바지를 화동이라고 속여가며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니 산 자식들을 죽었노라고 꾸며가면서까지 자기의 맡은 임무를 다하기에 노력한 유모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유모를 나무랄 용기가 다시는 안 났다. 그때 유모에게 대한 나의 감정이라면 동정이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정의감이었다. 나는 제가 맡긴 젖을 달라고 그 악을 떠는 어린 것을 떼치고 띵띵 부른 저통을 움켜쥐고 삼청동 막바지에서 개동 꼭대기를 달려올 때의 유모의 심정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더욱이 병까지 난 어린 것을 떼놓고 투실투실하게 살쪄가는 남의 자식을 찾아 나올 때의 유모의 표정을 상상해 보고 있었다. 나 참 싱거운 양반도 봤수. 남을 불러놓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앉으셨수, 그래? 나는 그대로 잠자코만 있었다. 지금의 나의 심경을 그에게 이야기한 대자 아내는 비웃기만 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튿날은 일요일도 아니었지만은 나는 사회도 안 나갔다. 아내는 아침부터 머리를 빗는다, 치마 주름을 잡는다, 법석이다. 왜? 어딜 갈라우?
좀 나갔다 오겠어요. 집에 계시다지요? 어딜 가기에? 유모 한 군데 말해볼까 해서 그래요. 내 곧 다녀 들어올 게니 아이 좀 보셔요. 유모를 두고서 무슨 유모를 또 구하러 간다고 야단요? 하고 나는 펄쩍 뛰었다. 유모라고 쓰겠어요? 그 흔쾌 나는 젖을 어떻게 하는 겐지 글쎄 요샌 빈 꼭지만 빨리고 간다오. 필시 어떤 놈의 집 자식한테 젖을 대이는 게야. 그러게 그렇지 뭐요. 나는 한사코 아내를 만류했다. 유모의 젖이 시원치 않은 것은 요새 자기 남편의 병으로 돈이 몰리니까 배를 줄여 그런 것이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지금 당장 뗀다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차마 못할 노릇이요. 그럴 리 없겠지만 설사 다른데 젖 먹이는 곳이 있다손 치더라도 굶어 죽자를 나고 하는 노릇이고 아이 없는 어머니에게 젖이 날턱이 없고 보니 제 자식 있는 사람의 젖을 얻어먹이는 것보다도 갈라먹이더라도 제 소생 없는 편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역설에 들리었다. 생각해보구려. 당신이 남의 집 유모로 들어갔더라도 아무러면 남의 집 자식이 내 자식만큼이야 소중하겠소. 그건 사람의 본능인데 뭘. 그러니 두 집 유모 노릇을 한다 가정한대도 제 자식 없는 편이 되려 낫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아내도 그럴싸한지 주저앉고 말았다. 유모는 10시나 돼서 왔다. 나는 아내한테 눈짓을 해서 밥을 차려주었다. 바깥 어른은 좀 어떠시오? 나는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낯이 간지럽기는 했다. 좀 그만합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 유모의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자 나는 더 말이 안 나갔다. 유모는 몹시 거북하던지 젖이 모두 새빠져서 하며 어린 것에게 젖꼭지를 물린다. 우리 성순이한테 젖꼭지를 물릴 때마다 유모도 잃은 것 생각이 나겠구려. 까딱하면 큰일 나지. 아이 하나 기르기가 우리같이 힘들어서야. 무심코 한 말이건만 유모의 귓바퀴는 빨개졌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나 유모에게는 콕 찔렸을 것이다. 유모는 아무 대답도 없이 어쩔 줄을 모르더니 아유 몹시 시장했던가 배 가엾어라 하고 어린 것의 뺨을 어루만진다. 유모 어린 것 잃은 대신 자식이 하나 생겼으니 부디 좀 잘 키워주슈. 저것이야 바가지나 긁을 줄 알지 뭘 안다우. 나는 이렇게 웃음의 소리를 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유모는 그 말에도 대답이 없이 얼굴만 붉어졌다. 그것이 더 안타까웠다. 푸, 나는 연기를 내뿜었다. 문구멍으로 새어든 햇살은 마치 빨랫줄처럼 방을 가로질러 맞은편 벽에 못 박히었다. 자줏빛 담배 연기는 물살을 이루듯 햇살을 칭칭 감고 돌아간다. 잘 먹우? 나는 유모를 돌아보았다. 네, 아주 꿀떡꿀떡 넘어가요. 우리 성순이가 복은 많구나. 혼잣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내 방으로 건너왔다. 어쩐지 지금의 내 자신의 생활이 유모의 그 생활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증오가 무럭 치밀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벌써 써야 할 사직원이 여태 백지대로 있는 것은 내게는 괴로운 일이었다. 어떻게 감상하셨나요? 갓 낳은 아이에게는 영양가 풍부한 엄마의 젖을 물리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정작 엄마에게서는 아기에게 줄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야 오죽할까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유모를 구해서 아기를 먹이려는 노력을 하겠죠. 요즘 같아서는 분유가 워낙에 잘 나오고 하니 이런 걱정이야 거의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분유가 있더라도 귀에서 쉽게 먹일 수는 없었을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진 유모는 먹고 살기 위해 있는 자식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식에게 주어야 할 젖을 다른 아이 살리는 데 주고 있는 그 유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쓰릴까 싶어서 제 마음이 애잔해지고 주인공 나가 유모에 대해 느꼈던 것처럼
저 또한 동정심과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이 돈이라는 불공평한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때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무영의 유모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하나의 별" 펄벅. 크리스마스 아침, 오늘 그는 동이 트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그리고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곧이어 따뜻한 유년 시절의 추억이 몽롱한 머릿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지금 어릴 적 살던 옛 농장에 와 있었다. 머리 위 낡은 침실 천장의 부실한 석가래들이 눈에 들어왔다. 바로 어제였다. 그가 이 고향집에 가자고 고집을 부려 가족들의 차분하지만 강한 반발을 꺾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말이다. "너무해요, 아빠." 딸아이 애니 우는 소리를 했다. "지금 농장을 가자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전 오늘 밤에 약속 있단 말이에요." 딸이 불꽃튀듯 성을 내며 반대하자 그도 딸 못지않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이 아빠가 너한테 뭘 부탁한 적 있었니?" 그러자 아들 할도 말했다. "저도 데이트 있어요, 아빠." "취소해." 그가 단호하게 답했다. 곧이어 그는 입은 다물었지만 여전히 잔뜩 골이 난 두 아이로부터 고개를 돌려 아내 헬렌을 바라보았다. "이 집에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없군." 그의 말에 아내는 참을성 있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이제 당신의 중대 발표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여보. 전쟁이 끝나고 나니 세상이 이렇게 됐지. 모든 게 변해버렸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도 기초는 변하지 않아." 그가 단언했다. "우린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야 해. 한 시간 내로 차를 대기시킬 테니까 다들 준비해." 문득 그는 자신의 투가 명령조라는 것을 깨달았다.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명령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졌고 그 후 오랜 세월 원자력 연구에 종사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네로라 하는 연구실 과학자들의 순순한 복종에 익숙해진 탓에 집안에서도 항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 견디지 못했다. 나머지 가족들은 시간에 특별히 엄격한 그의 성격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한 시간 내에 준비를 끝냈다. 그리고 입을 꽉 다문 채 제법 먼 거리에 있는 농장까지 자동차 여행길에 나섰다. 가족들은 적어도 이 순간 그에게 복종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춤추는 것도 포기하고 술도 안 퍼마시고 시간만 축내는 하찮은 일도 하지 않고 아무튼 그가 질색하는 행동들을 모두 접어두고 이곳에 함께 와 있는 것이다. 오늘은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다. 그는 가족들에게 점수를 따서 다시금 인기 있는 아빠로 돌아가고 싶었다. 지난 세월 내내 일만 하느라 가족들과 무척이나 소원해지지 않았는가.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핵물리학자 아놀드 윌리엄스. 그의 이름과 명성은 가족들을 압도했고 어느 정도는 그 자신마저 압도하고 있었다. 각국의 과학자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를 찾아와 학술 논쟁을 벌였으며 더불어 그는 빠르게 늘어나는 핵 관련 지식들을 분주히 흡수하면서 연구에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에게 연구는 전쟁 동안 모든 실험이 정부에 귀속되어 있을 때는 하나의 의무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그 의무감과 성공적인 작업 뒤에 느끼는 개인적인 쾌감 사이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이처럼 홀로 자기 길을 가는 동안 아이들은 자랐고 아내 헬렌도 어느새 부쩍 늙어 있었다. 예전에 느꼈던 가족 사이의 즐거움도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어제 그는 연구실에 있는 대학 근처 자신의 집에 있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부랴부랴 사고 신식으로 만들어진 인조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며 아무리 성탄 기분을 내보려 해도 이건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늘 예쁘고 기운 찼던 딸아이 앤도 요새 들어 늘 시무룩했다. 그는 앤이 수화기를 들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곤 하던 것을 떠올렸다.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는 과연 전화기 넘어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던 걸까? 아, 사랑스러운 앤. 그가 오늘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마련하려 노력했던 것도 누구보다 앤을 위해서였다. 참, 별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에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면 헛간 위로 별이 하나 떠 있곤 했다. 그러면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그 별을 바라보았고 가족들이 각각 방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 거실로 나오기 전에 미리 우유를 짜놓기까지 했다. 크리스마스의 별. 그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서 껑충 뛰어내렸다. 혹시나 그 별이 사라지지는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잠시 하면서 말이다. 그는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주섬주섬 꺼내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 데는 그 별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다름 아닌 그 별이 그를 하늘로 이끌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고 싶니? 그가 14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물었다. 그는 답했다. 망원경이요.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아버지는 날카로우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파란 눈동자로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다. 뭐에 쓰려고? 별을 보려고요. 그의 아버지는 툴툴거릴 뿐 전혀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아침 트리 아래에는 우편 주문한 망원경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정말로 그가 받고 싶어 했던 유일한 선물이었고 그는 초조하게 밤을 고대하며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어둠이 내리자 망원경을 들고 별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그 실망감이란 좀 더 크게 보이고 좀 더 밝아지긴 했지만 별들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다음 날은 그저 실험 삼아 그 망원경으로 태양을 바라보았는데 놀랍게도 태양 표면에 떠 있는 작은 점들까지 볼 수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는 천문학 개론서를 한 권 샀고 우주선에도 서서히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스키바지에 양피 코트를 걸치고 모피 장화까지 신고 방을 나서면서 문을 꽝 닫는 순간 잠시 주춤했다. 헬렌이 아직 자고 있었기 때문이다. 깨지 않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설령 그가 깨운다 해도 물론 아내는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가끔씩 한밤중에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는 습관이 있었다. 꽤 오래된 버릇인데 그만의 그 특출난 직감이 낮은 물론 밤에까지 찾아들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아내와 떨어져 홀로 잠을 청하곤 했지만 아내는 그것을 너그러이 이해했다. 그는 어떤 이론에 사로잡히면 그에 대한 집중이 방해받는 걸 참지 못했고 연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영 안정되지 않았다. 나랑 결혼하면 약혼식 날 그는 헬렌에게 말했다. 당신은 남자가 아니라 일종의 괴물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녀는 그저 웃기만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전쟁이 터지고 나서 로스 알라모스의 한 막사에 함께 머물렀던 어느 날 헬렌은 깊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그 눈빛은 무슨 의미지? 그가 물었다. 어쩌면 당신은 정말 괴물인지도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이렇게 주방문을 열고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새삼스레 아내의 그 한마디가 떠올랐다. 공기는 너무 차가워 살을 애는 듯했다. 따뜻한 집안에서 나오는 터라 더 춥게 느껴졌다. 그는 수년 전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무렵 이 농장집에 기름 아궁이를 들여놓았다. 하지만 그가 소년이었을 때는 주방의 커다란 나무 레인지 하나가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은 옛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며 아직도 주방에 놓여있다. 헛간 쪽으로 걸어가는 내내 장화 밑으로 눈이 뽀드득 됐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도 얼음 같은 대기를 뚫고 반짝이는 빛을 발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살폈다. 아, 그는 한눈에 자기 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녀석은 헛간의 마룻대 위쪽에 걸려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옛날과 똑같아 다른 별들과 혼동될 여지는 없었다. 지난 세월 속에서 그는 그 별을 실제보다 크고 훨씬 더 금빛이라고 생각해왔다. 아마도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소년의 상상력이 그 별을 그렇게 보았으리라. 하지만 여전히 별은 그의 기억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눈 덮인 길을 익숙하게 더듬어 앞으로 나아갔다. 바람 한 점 없는 하늘 앞에 서자 예전에 느꼈던 경이로움이 다시금 밀려들었다. 그는 이 우주의 경이를 저 별 하나를 통해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흥분과 분주함, 또 대규모로 산업화된 과학계의 한 연구실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결국 그는 이 경이를 잃고 말았다. 밤에는 자신의 작은 실험실에서 태양의 폭발적인 광선들을 연구하고 며칠 되지도 않는 휴가를 이용해 독일로 날아가 아인슈타인을 만나고 영국으로 날아가 러더포드를 만났다. 이처럼 그는 때때로 수많은 의문을 가슴에 품고 용감하게 이 보잘것없는 곳으로부터 멀리 떠나곤 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크리스마스 아침에 별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는 사막의 한 은폐된 장소에서 원자핵을 대하고 공포와 모멸감을 느끼기 전까지만 해도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논쟁을 즐기던 과학자였다. 너무도 작은 형태에 담겨 있어 도무지 눈으로는 볼 수조차 없었던 그 무한한 에너지. 그렇다.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저 별이 그의 삶을 이끌어왔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어떤 삶일까? 이 성탄절 아침 이후의 길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그는 불현듯 추위에 몸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고서야 자신이 종아리 부근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밤새 내린 눈송이들이 나뭇가지 위에 쌓여 있고 호숫가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는 내키지 않는 몸짓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걸어온 길을 다시 되짚어 집으로 향했고 곧 주방으로 들어섰다. 문을 열어보니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붉은색 플라넬 목욕 가운을 걸친 헬렌이 가스 스토브 앞에서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는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나 때문에 깬 거야? 눈사람처럼 차가워, 당신. 헬렌이 양손으로 자신의 뺨을 비비며 말했다. 그리고는 덧붙였다. 당신이 깨운 거 아니야. 잠이 안 와서. 크리스마스라서 설레는 건가? 헬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은 제대로 잠을 못 자겠어. 그녀는 식탁 위에 컵 두 개를 올려놓고 커피를 따랐다. 아침 지금 먹을래요? 헬렌이 물었다. 아니, 커피면 돼.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헬렌은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반면 그는 따뜻한 커피를 단번에 쭉 들이켰다. 아, 좋다. 온몸이 아주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뭘 한 거야? 별 보러 나갔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 당신이 별에 관심 가졌던 것도 참 오래전 일이 됐어. 그는 헬렌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가냘픈 아내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농장에 오지 말았어야 했나? 당신한테는 너무 무리였던 것 같아. 몸이 안 좋은 거야?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이제 늙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녀는 커피를 좀 더 끓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엔 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 그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빤히 쳐다보았다. 뭐 때문에? 걔들은 말을 안 해. 헬렌이 말했다. 요즘 애들은 도통 얘기를 안 해.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녀는 낯설고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힘들었다. 애는 어제 여기 올 때만 해도 그렇게 못마땅해하지 않았잖아. 그가 아내에게 상기시킨 뒤 덧붙였다. 할이 훨씬 더 부르퉁했지. 그 녀석 원래 어디 춤추러 가기로 했다지? 둘 다 파티가 있었어.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커피를 저었다. 어쨌든 애는 뭔가를 쉽게 포기할 아이가 아니야. 걔는 원하는 게 있으면 쉽게 놓지 않잖아? 그건 그렇지. 정말로 애는 뭔가 원하는 게 생기면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제는 절실히 원하는 것이 없었던 셈이다. 애니 크리스마스 선물 팔찌를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는데. 그가 살짝 투덜대며 말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 난 걔들이 뭘 원하는지 더 이상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모두들 변해버렸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고 마치 손이 시린 듯 양손으로 컵을 감싸들고 다시 커피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그는 비록 창백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을 잃지 않은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화장을 하기 전 아침 시간에 이렇게 그녀를 대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는 습관이 있고 아내는 아침잠을 충분히 자는 습관이 있었다. 괜찮은 거야? 그가 다시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 그녀가 말했다. 이 나이 때가 다 그런 거잖아. 여자들이 의기소침해지는 시기지. 그가 선언하듯이 말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같이 우주선을 측량하겠다고 몽블랑 산 올라갔던 거 기억해? 그거 그렇게 오래전 일 아니야.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남편이 장난스럽게 머리를 살짝 흐트러뜨리자 그녀는 그 손을 잡고 부드럽게 찰싹 때렸다. 100% 확신하는데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 안 했을 거야? 틀렸어. 티파니에서 포장을 했지.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선물 다 거기서 산 거야? 전부 다. 그가 말했다. 내가 포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머니 뻣뻣하게 그러는 거야. 그냥 티파니 포장이 선물 포장이라고. 그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리자 뭔가 해낸 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자, 이제 난 다락방에 가서 선물을 가져와야겠어. 아니, 다락방이라니? 아내가 놀라 물었다. 쟤들이 찾아낼까봐 감춰둔 거야? 아직도 애들인 줄 아나 봐. 그냥 습관이야. 어젯밤에 어느새 다락방에 가 있더라고. 예전에 앤한테 줄 인형하고 하루의 자전거를 숨겨두었던 그 구석에다가 이번엔 작지만 비싼 선물들을 놓아뒀지. 여기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낸 게 언제였더라? 당신이 원자핵하고 사랑에 빠지고 난 이후론 안 왔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파란 눈에 언뜻 옛날의 장난기가 비쳤다. 원자핵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정말 알고 싶어. 아, 대단한 매력이지.
그는 응수하고는 다락으로 올라가 어젯밤에 선물들을 넣어둔 갈색 종이봉투를 집어들었다. 계단을 따라 2층으로 내려오는데 복도에서 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아마도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오늘 밤에 내가 시내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그래, 동생하고 같이 갈 수는 있어. 걔도 데이트가 있거든. 하지만 무슨 소용이냐고. 당신이 집에서 빠져나와도 이미 자정이 넘어있을 테고. 그러면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잖아. 그래, 뭐 30분이라고 해. 게다가 당신은 늘 불안해하잖아. 그러니 내가 가서 뭐해?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한 앤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왔다. 저만치 전화를 하고 있는 앤의 모습이 보였다. 핑크색 플란넬 잠옷차림을 한 황금빛 곱슬머리의 앤은 이제 어엿한 20살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이로 보였다. 누구도 내 소중한 딸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었다. 그는 앤에게 녀석의 이름을 캐물어 누군지 알아낸 뒤 그 녀석으로부터 앤을 지켜주고 싶었다. 앤! 그가 이름을 부르자 앤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커다랗고 파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일찍 일어났구나. 그가 물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앤이 말했다. 호숫가라 그런지 너무 추워서요. 그래, 그럴 땐 그냥 일어나는 게 낫지. 그가 말했다. 하라고 난 크리스마스 트리로 쓸 나무를 베어와서 손질할 생각이다. 그리고 난 뒤 옛날처럼 함께 저녁을 먹자꾸나. 내가 집안을 장식할 수 있게 나뭇가지도 좀 가져다 주마. 크리스마스 장식용 비늘 석성도 좀 있으면 좋겠지? 그는 갈색 종이봉투를 계단 위에 내려놓고 앤을 향해 다가갔다. 이곳에 오니까 감상적이 되신 거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앤은 복도를 걸어오더니 까치발을 세워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아빠도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으세요. 고맙구나. 그가 말했다. 너한테서 그런 말 듣는 것도 참 오랜만이구나. 어떤 말이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오랜만이죠. 그녀가 동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다른 곳에 가 계신 것과 다름없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애는 섬세한 집게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눈썹 윤곽을 더듬었다. 내가 아니라 네가 그랬지. 그는 앤의 집게 손가락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넌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자라버렸어. 내 딸이라는 흔적 같은 건 그저 살짝 남았을 뿐이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곳으로 오자고 고집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딸과 이런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으리라는. 아마 그 집에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애는 밤새 춤을 추고 수다를 떠느라 지쳐서 지금쯤 여전히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때 앤이 예상치 못하게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왔다. 다시 조그매졌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안 컸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는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감싸며 말했다. 왜 그러니 앤? 무슨 일 있니? 저 바보 같죠? 그녀는 머리를 들고 눈물을 닦아낸 뒤 애써 과장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고는 방으로 달려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가 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하루의 방으로 건너가 문을 열었다. 침대 위로 그의 사랑스러운 외아들 하리 팔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었다. 18살, 180cm가 넘는 키에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 하지만 동시에 할은 이제는 완전히 낯선 친구이기도 했다. 그는 까치발로 다가가 잠들어 있는 어린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남자이자 어린 아들, 어린 아들이자 남자인 이 아이. 큰 키에 마른 몸,
건장한 골격에 깨끗한 피부, 그리고 길고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그의 아들은 이제 남자라는 새로운 틀 안에 어린 시절의 수많은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할은 여름만 되면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배도 탈 수 있는 호수에 가고 싶어 안달을 내곤 했다. 그러다가 두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한 번은 너무 깊은 곳까지 헤엄을 쳐서 들어갔고 다른 한 번은 다이빙을 하다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리고 할은 두 번 다 아버지 손에 구조되었다. 결국 아들 녀석은 세 번이나 태어난 셈이었다. 최초의 탄생은 물론 엄마 뱃속에서였고 말이다. 그리고 이제 할은 한밤중 난폭운전을 하고 듣도 보도 못한 녀석들과 미친 듯이 춤을 춰대고 때로 술에 취해 돌아와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낯선 친구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하면 이 녀석을 구제할 수 있을까? 그 당당한 골격 안에는 충분히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두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할을 가르쳤던 한 노교수가 어느 날 그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할은 젠체하는 젊음의 치기와 이 비트 열풍만 잘 극복해내면 성숙하고 듬직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할이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할은 하품을 했다. 지금 일어나야 돼요? 아침 먹고 나무 베러 가자꾸나. 할은 몸을 틀며 베개 속으로 파고들었다. 네, 알았어요. 그는 갑작스럽게 불붙는 조바심을 누르며 그대로 아들의 침대 곁에 잠시 서 있었다. 지금 크리스마스 아침에 잠을 자고 싶어 하다니. 그는 할이 새벽부터 방에 들어와 소리를 쳐 자신을 깨웠던 과거의 아침들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달콤한 늦잠을 단념하고 침대에서 내려오곤 했다. 그는 불쑥 몸을 돌려 방을 나섰고 꽝 소리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세차게 문을 닫았다. 참자. 그는 참고 인내하느라 지쳐버렸다. 할은 자기 수양이 부족한 아이다. 사람들은 왜 자식 같은 걸 낳는 걸까? 그는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창가에 섰다. 잿빛 구름이 드리워진 하늘에서 다시금 눈이 내려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별은 자취를 감추었다. 아침을 먹고 아버지와 아들이 눈을 함께 밟으며 걷고 있을 무렵 날이 다시 개었다. 그의 기분은 한층 좋아져 있었다. 원기를 북돋아주는 음식을 먹고 화사하게 발그레해진 아내의 두 뺨을 보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내의 그 홍조는 그저 나무 레인지의 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차원에서 꼭 해야 한다며 레인지에 불을 지폈다. 뿐만 아니라 애니 때때로 보여준 상냥함에 마음이 누그러진 그는 이 키 크고 말없는 젊은 친구 아들 할에게 새로이 다가서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빠가 어렸을 땐 그가 운을 뗐다.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단다. 우린 그걸 당연하다고 여겼지. 너하고 내 누이도 이곳에 와서 크리스마스 휴일을 지내면서부터는 눈이 오는 걸 늘 당연하게 여겼고 말이다. 하긴 도시 사람들은 눈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는 들려오는데 아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버지는 차가운 입김을 내뿜으며 무표정한 하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은 딴 생각을 하는 중인 것 같았다. 이윽고 아들은 아버지가 쏘아보고 있는 것을 깨닫고 말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두 사람은 터벅터벅 걸었다. 듣지도 않는 녀석에게 얘기를 해서 뭐 하겠는가. 하지만 그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산더미 같았다. 정말 산더미만큼이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일부를 아들과 나누고 싶었다. 과학자가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분처럼 여겨지는 이 원자 시대에 과학자로서 살아가는 흥미진진한 삶을
아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옛날 과학자들은 연구실에 고립되어 홀로 작업을 하며 주먹구구식으로 실험을 하고 대개의 경우 결실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라기보다는 마술사 또는 괴짜나 기인 정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우주의 핵심, 그 무한히 작은 핵심에 자리한 에너지 지식으로 무장한 그들은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할은 그런 걸 꿈꿔본 적이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소통이 없으니 알 도리가 없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의 전나무 숲을 살펴보았다. 나무들은 높다랗게 자라 있었다. 어린 나무들을 찾으려면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할이 물었다. 적당한 크기의 나무를 찾아야지. 숲 언저리까지 가보자. 아무 나무나 잘라서 위쪽만 쓰면 되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는 그런 엉터리 나무꾼이 아니란다. 그런 짓을 했다간 내 할아버지 혼령이 벌떡 깨어나실 게다. 윗부분만 쓰겠다고 나무 전체를 죽이다니. 말도 안 되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할이 재촉했다. 서두를 게 뭐 있니? 할이 눈 위에 멈춰섰다. 아빠, 저는 오늘 밤 8시까지 시내로 돌아가려고요. 그는 몸을 돌려 아들을 마주보고 섰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내가 정말 원하는 딱 한 가지 선물은 모두들 여기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거다. 그 하루엔 저녁도 포함되어 있지. 저녁 식사만 해도 6시 넘어 끝날 테고 그 다음엔 크리스마스 트리에 함께 둘러앉아서 시간을 보낼 거야. 하루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무언의 반항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왜 노여움을 밖으로 쏟아내지 않는 걸까? 그가 18살 때는 아버지와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해 결국 주먹 다짐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때도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시비의 원인이 되었다. 어느 여름날, 그는 주에서 개최하는 한 박람회에 가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반대를 했던 것이다. 풀을 쳐내야 해. 그때 아버지는 투박하게 말했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전 갈 거예요. 갈 수 있으면 가봐. 아버지가 고함을 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다. 불현듯 아버지가 목청을 높이며 말했다. 내 지금 기분이 얼굴에 드러난 그대로라면 이 애비와 한판 결투를 벌여보자꾸나. 누가 더 강한 사내인지 한번 보자고. 아버지와 아들은 젊은 황소와 나이 든 황소가 씨름을 하듯 서로 붙들고 힘을 겨뤘고 결국 그가 아버지를 먼저 바닥에 주저앉혔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그의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풀은 나 혼자서도 베도록 하지. 저 안 가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결국 두 사람은 무더운 여름날 나란히 서서 해질 무렵까지 일을 했다. 그랬다. 그는 바로 과거의 자신인 그 소년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갔다. 그런데 할은 왜 그에게 도전이나 반항을 하지 않는 걸까? 아버지는 우두머리시죠? 할이 말했다. 이제부턴 늘 우두머리 자리를 지키시겠죠? 그는 아들의 씁쓸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소리냐, 그게? 제가 말한 대로죠. 아버지가 우두머리시라고요. 전쟁이 끝난 이후로 쭉 최고 우두머리셨잖아요. 안 그래요? 원자 킬러.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커다란 체구의 젊은 청년을 쏘아보았다. 이윽고 불길 같은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놀랍게도 그의 오른 주먹이 날아가 아들의 턱에 명중했다. 순간 그는 자신이 그 일격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고 그 저급한 자부심이 또다시 그를 경악해 했다. 그의 손이 축 늘어졌다.
헐, 나도 모르게 그만.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심한 소리를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할은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나 피나요? 그가 물었다. 그래, 조금. 상처가 꽤. 그런데 왜 네 애비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냐?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일종의 대장킬러. 그렇지 않아. 할은 피 묻은 손수건을 살펴보더니 둘둘 말아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됐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베러 가자고요. 할, 나는 이대로 얼렁뚱땅 넘길 생각이 없다. 됐다니까요. 정말 됐어요. 그래, 그럼. 다시 화가 치솟은 그는 무거운 걸음걸이로 아들보다 50보 정도 앞서가다가 어느 근사한 어린 전나무 앞에 멈춰섰다. 이제 찾았다. 그가 말했다. 제가 배워볼게요. 아들은 나무 밑동을 향해 세 차례 도끼를 휘둘렀지만 각각 다른 곳에 자국을 남겼다. 그러고는 도끼를 내려놓았다. 좀 어지러워요, 아빠. 얼굴을 한번 보자. 그는 아들의 턱을 양손으로 받쳐들고 점점 검게 변화가는 상처를 살펴보았다. 크리스마스에 이런 짓을 하다니. 아빠를 용서해라. 그가 불쑥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심한 말을 했잖아요. 물론 그건 사실과는 다른 얘기였지. 그가 재차 강조했다. 아무튼 넌 좀 쉬어라. 나무는 내가 벨 테니까. 그가 딱 네 차례 도끼를 휘두르자 나무가 긴 신음소리를 흘리며 고꾸라졌다. 잠시 후 나무 밑동은 그가, 머리 부분은 할이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풀밭을 가로질러 왔던 길을 되밟아 집 현관까지 나무를 옮겼다. 눈은 제가 떨게요. 할이 말했다. 먼저 안에 들어가서 몸부터 녹이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은 따뜻했고 세이지와 칠면조 굽는 냄새로 가득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헬렌이 활기차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녀는 오븐 안에 놓인 칠면조에 육즙을 바르고 있었는데 장밋빛 얼굴과 대조되는 곱슬곱슬한 은빛 머리칼이 도드라져 보였다. 세상에, 이렇게 멋진 오븐은 없죠? 헬렌이 말했다. 나무레인지를 왜들 더 이상 안 쓰는지 이해가 안 돼. 원자력 오븐이 나오면 생각이 달라질걸? 그가 응수했다. 단 몇 분 만에 칠면조 요리가 완성되지. 식탁에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돼. 앉아서 잡담이나 나누다 보면 요리가 척 하고 끝나는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장화를 벗고 있던 그는 그 침묵을 눈치채지 못했다. 애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은식기를 문질러 광택을 내고 있었다. 전화 온 데 없었어? 할이 물었다. 아니? 애는 대답을 한 뒤 고개를 들었고 곧바로 소리쳤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그러자 헬렌도 오븐을 닫으며 말했다. 상처가 심하잖니? 내가 때렸다.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따라 마셨다. 제가 아빠한테 심한 말을 했어요. 할이 말했다. 헬렌은 주방의 보조 의자에 앉았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애는 엉뚱한 한마디를 던지고는 깔깔대고 웃으며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다. 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만해! 그만 웃거라! 그만 두라니까! 그가 앤의 어깨를 쥐고 세차게 흔들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앤의 얼굴은 눈물 범벅에다 잔뜩 일그러져 있었다. 그 눈물이 웃음 때문인지 울음 때문인지 그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저도 때리실 거예요? 아빠? 아빠는 이제 그런 사람이 다 되신 거예요? 그가 뒤로 물러서며 다그쳐 물었다. 무슨 소리냐? 그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번갈아 바라보았다.
다들 왜 그런 표정이야? 가장 먼저 대답을 한 건 앤이었다. 앤은 어릴 때부터 당찬 구석이 많았다. 7살 꼬마 때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깨문 전력까지 있었다. 당시 앤은 용서받을 수 없는 말썽을 피워 엉덩이에 매를 맞고 있었다. 아버지가 방정식 등을 적어놓은 종이 위에 온통 양과 데이지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다. 지금 그의 엄지손가락에는 아직도 작은 이빨 자국이 남아있었다. 우린 아빠를 몰라요. 앤이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는 변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낯선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무력감이 덮쳐왔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들로부터 벗어나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싶었다. 왜 그렇게 편안한 실험실을 스스로 떠나왔던 걸까? 하지만 어디에 있든 그는 저 세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다. 각기 다른 모양새의 사랑이었지만 그 넉넉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았다. 그는 이 세 사람을 사랑했고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들을 가슴에 품고 다녔다. 이제 그는 이들과 직면하고 있다. 과학자의 삶을 살면서 그 소름끼치는 결정의 순간들과 직면해왔던 것처럼 원자 핵 속에 갇힌 에너지를 찾던 그때처럼 이 상황도 끝까지 파고들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걸까? 그는 때때로 이 궁극의 지식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늘 자신에게 엄격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냈다. 과학자에게 도망이란 용납될 수 없었다. 비록 그 비밀의 에너지가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음을 잘 알면서도 그는 하나의 의무처럼 연구에 매진했다. 이 에너지는 제대로만 쓰인다면 죽음 대신 삶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다. 기묘하게도 사랑도 이와 비슷했다. 사랑의 힘은 악을 위해 쓰일 수 있고 선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었다. 모든 건 그 주체인 인간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연유로 그가 사랑하는 이 세 사람이 이처럼 낯설게 다가오는 것일까? 이 크리스마스 아침, 그는 오직 사랑만으로 가득했었다. 어떻게 얘기해야 이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는 식탁에 앉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차례대로 바라보았다. 그들 역시 그를 바라보았고, 이윽고 그는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앤. 세 사람 가운데 앤의 얼굴을 선택하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넌 크리스마스의 별만큼 정직했단다. 고맙구나. 넌 내가 낯설게 느껴진다고 했지. 가족 모두가. 그런데 난 도리어 네가 낯설게 느껴졌단다. 할도 마찬가지고. 또 당신 헬렌도. 이곳에 온 뒤로 정말이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사실 저쪽 집에서도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기분이지만. 애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것을 눈치챈 그는 후회했다. 좀 더 천천히 얘기를 진전시켰어야 했다. 앤이 말했다. 아빠는 너무 바빴어요. 그래, 바빴지. 그가 동의했다. 가족들 모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지. 내 의무라고 생각한 일을 하느라 너무 바쁘게 살았어. 하지만 어쨌든 난 이 세 사람, 내 가족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그를 잘 몰랐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기억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려 볼 수 있었다. 아빠는 지금 가족들을 향해 애정을 드러내며 우리의 신뢰를 되찾으려 한다. 그리고 여전히 명랑하고 상냥한 아빠, 정열적인 연인이자 남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다. 그는 항변을 포기하고 다시 앤에게 말을 건넸다. 솔직히 얘기하렴. 왜 아빠가 낯설게 느껴지는 거니?
앤의 사랑스러운 작은 얼굴은 그를 향해 굳게 닫혀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이 묻곤 해요. 원자폭탄을 만든 아빠를 둔 기분이 어떠냐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만드시냐고 묻죠. 그럼 난 모른다고 해요. 정말 모르니까요. 아빠는 아무 얘기도 해주시지 않잖아요. 이때 할이 끼어들었다. 폭탄에 대해서는 아빠를 비난하지 마. 아빠가 뭘 하셨든지 내 생각엔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게다가 다 지난 일이잖아. 오래전에. 널찍하고 따뜻한 주방은 소나무 장작과 그 위에서 익고 있는 칠면조의 향긋한 냄새로 가득했다. 바깥 날씨는 어느새 변해 있었다. 하늘은 다시 어두워졌고 바람 잠잠한 대기 위로 부드러운 눈송이들이 촘촘하게 내리고 있었다. 겉으로만 보면 5분 안에서 칠면조가 익어가고 집 앞 현관에는 전나무가 기다리고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전통적인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다. 아놀드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의 기억도 이와 비슷했다. 하지만 지금 이 농장 집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었다. 섬뜩하지만 지당한 그 공포감은 바로 그와 그의 동료 과학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나 혹시 지금 그 두려움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집들과 사람들에게도 발설되지 않은 비밀, 설명되지 않은 그림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 하나의 기적을 발견했음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그것을 공유하지 못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오직 두려움뿐이었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설명을 하겠다. 아빠는 왜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어. 앤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더 이상 이 세상을 안전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없이 서두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계속 분주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생각은 없이 말이죠. 아내도 그를 동정했다. 당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아. 나 역시 두려워. 마침내 그가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두려움을 나도 느끼고 있어. 가족들은 그야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그는 좀처럼 하지 않던 얘기를 하고 있었다. 아빠 스스로가 두려우신 거예요? 앤이 물었다. 아니, 그가 힘있게 답했다. 난 내 자신을 잘 알아. 그래, 아빠는 변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은 아니야. 이 세상에 아빠가 찾아낸 그것들을 발견한 뒤에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아빠는 지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 난 신을 믿는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주저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는 불가지론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이었으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내가 말한 신은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란다. 그는 감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명료하게 얘기했다. 그래. 하지만 난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영원한 창조자만큼은 굳게 믿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있겠니? 아빠는 원자의 중심에서 창조 행위와 맞닥뜨린 사람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목적으로 가득한 측량할 수 없는 힘과 에너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것의 존재는 믿는 거지. 이제 나머지 세 사람은 너무 꼼짝도 않는 바람에 아예 숨조차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족들에게 이런 진지한 생각들을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 함께했던 나날들이 사실은 그저 삶의 껍데기만 스치고 지나가 버린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런 숨은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조심스러웠는지 모른다. 한편 가족들은 그것에 갈증을 느꼈을 것이다. 가족들은 이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애는 양손을 깍지 끼고 무릎을 껴안은 채 마루 위에 앉아 있었고 할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은 채 문가에 기대어 서 있었으며 헬렌은 머리를 옆으로 살짝 기울이고 식탁에 앉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분명 남편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다소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아니, 아직도 모두들 약간은 의심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 내가 쓸데없이 괜한 소리를 하는 거나 아닌지. 말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칠면조에 육즙을 발라줘야지. 갑자기 헬렌이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예민해진 그녀의 얼굴에서 아내가 그 불편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5분의 문을 여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묵묵히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가 흘러내린 육즙을 커다란 숟가락으로 떠서 통통한 칠면조 위에 끼얹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바로 저런 모습이 오늘날 그들의 삶 속에 섞여 있는 광대한 것과 자그마한 것의 한 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크리스마스의 별, 그리고 원자에 대한 두려움. 헬렌은 차가운 물을 한 잔 마신 뒤 다시 식탁에 와 앉았다. 계속하세요, 아빠. 앤이 말했다. 이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내가 오랫동안 멀어져 있었던 건 사실이야. 비록 집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정작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지. 어쩌면 난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여기 있는 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과학자로서 산다는 건 꽤 고독한 일이란다. 그래, 정말 고독한 삶이지. 우리의 교류라는 건 그저 우리만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주 세미나를 열고 모임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지. 난 그렇게 생각해. 자신들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 방정식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고 싶은 거지. 그러니 세 사람도 나와 중간쯤 되는 곳에서 나를 만나야 하는 거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나 혼자 내 길을 가야겠지.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헬렌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고 그곳에 멈춰서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우린 이제 모두 원자시대에 살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저 그곳에 먼저 갔을 뿐이지. 아주 좋은 얘기군. 그가 고마움을 담아 말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할이 복도로 나갔고 나머지 가족들은 기다렸다.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 몰라. 가게 돼도 늦을 거야. 할이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오븐 근처에 놓여있던 보풀이 수북하게 인 깔개 위에 털썩 주저앉더니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천장을 응시했다. 계속하세요, 아빠. 더 이상은 아니다. 그가 아들에게 말했다. 다들 나를 신뢰해야만 해.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나를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도 없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비전을 봤다는 거야. 별을 따라갔던 그 옛날 동방 박사들처럼 확고하게 말이다. 그들은 새로 태어나게 될 한 갓난아이가 새로운 시대, 보다 나은 시대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지. 나도 마찬가지란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시대를 두려워했어. 헬렌이 말했다. 그랬지. 그는 다시 한번 아내의 적절한 대꾸에 고마워하며 말했다.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헬렌은 빵을 담아놓은 상자 쪽으로 다가가더니
빵껍질 하나를 손에 집어들고 잘게 부수었다. 그러고는 창문을 열고 그 부스러기를 바깥쪽 창문턱에 놓아두었다. 아직도 가지 않고 남아있는 치티새가 있어서. 헤롯 왕은 그 아이를 죽이려 했죠. 기억하세요? 앤이 옛날 이야기를 기억해내며 말했다. 아버지는 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래, 그는 새 시대를 막으려 했지. 하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누구도. 우리는 결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결국 헤롯 왕은 아이를 죽이지 못했지. 그리고 우리도 이 창조적인 원자의 핵을 파괴할 수 없어. 그건 영원한 거야. 늘 거기에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배워야 해. 선을 위해. 오직 선을 위해 써야 하지. 그는 불안한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서 남쪽으로, 다시 창가로, 그리고 이번엔 북쪽으로 방안을 왔다 갔다 했고, 그 사이 하얀 눈발은 줄곧 창유리를 때려댔다. 널찍한 주방은 견고하게 지어진 이 주택의 폭 전체를 길게 차지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사려깊게 말을 꺼냈다. 이 연구가 다른 의미로 시작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전쟁 대신 평화를 위해서 말이야. 내 손으로 도시를 밝혀주고 집들을 따뜻하게 덮여주고 아직 발명되지 않은 멋진 기계들의 적합한 연료를 미리 개발하고 말이야. 하지만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는 시작될 수 없었지. 일단 우리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것부터 막아야 했으니까. 그가 말을 멈추고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히틀러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었어. 그 역시 폭탄을 만들려 했다고. 우리는 그저 몇 달 정도 앞섰을 뿐이지. 하지만 독일은 항복했잖아요. 앤이 말했다. 일본은 아니었지. 그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인간 이하의 인간들은 싸움을 계속하려 들었어. 우린 그 종족들을 주시해야 해. 그는 다시 주방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야. 난 원자 속에 잠재된 에너지를 굳게 믿고 있다. 우린 그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하는 법도 터득할 수 있지. 예측 가능하다고. 그리고 난 신을 믿듯이 선한 이들을 신뢰해. 하지만 인간 이하의 그들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유일한 적이지. 그들은 바다 건너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 또 우리 내부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 심지어 내 안에도. 그는 앤의 앞에 걸음을 멈춰 긴 집게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 그는 손을 내렸다. 그래, 내가 날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할지 몰라. 오늘 아침에는 나조차도 내가 두려웠으니까. 그는 할에게 시선을 돌렸다. 할, 내가 왜 널 때렸는지 알겠니? 잊어버리세요. 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화를 낸 건 마찬가지니까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아버지가 말했다. 내 안에도 인간 이하의 성질이 있었던 거야. 그는 이 크리스마스 아침 진심을 담은 소리로 누구도 아닌 자신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었다. 비록 부담스러운 말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헬렌이 손을 뻗어오자 그 역시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움켜쥐었다. 애는 구부린 무릎 위에 이마를 대고 몸을 가볍게 떨었다. 울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는 알 수 없었다. 할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충분해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서로에 대해 조금씩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무를 준비하죠. 제가 거실로 가져올게요. 난 트리 장식을 찾아볼게.
헬렌이 말을 꺼내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남편의 뺨에 입을 맞췄다. 하지만 애는 여전히 몸을 구부린 채 말 위에 앉아 있었다. 딸을 잠시 바라보던 아놀드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눈은 그쳤고 잿빛 겨울 하늘 사이로 다시금 파란 빛깔들이 떠올랐다. 그는 참 다채로운 날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 그것도 별을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렇다고 해도 누가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알았겠는가? 하루 만에 모든 걸 되찾기에 이미 그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흘려버린 것이다. 드디어 앤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주 전부터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빠, 저 너무 괴로워요. 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결국 아빠로서 완전히 실패한 건 아니었다. 왜 그런지 말해보렴. 앤, 저 사랑에 빠졌어요. 그는 방석을 가지고 와 딸 앞에 손을 뻗으면 닿을 정도 거리에 앉았다. 그래도 그건 멋진 일이지.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전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그가 단언했다. 지구상에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내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눈이 멀어 내 모습을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뺨을 그 머리 위에 가져다 댔다. 이제 그는 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나를 위해 뭔가를 포기할 만큼 말이에요. 그저 키스만 해줄 뿐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라. 그가 앤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래, 그건 충분치 않지. 동의한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문제는 제가 그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얻거나 모든 걸 잃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아빠, 그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암울한 일이구나. 그가 무겁게 동의했다. 참 암울한 일이야. 아빠의 동정 가득한 말에 애는 감정이 복받쳤다. 아빠, 세상이 텅 빈 것 같아요. 그가 애를 무릎께로 끌어내렸다. 예전처럼 다시 아이가 되어버린 애는 지금도 여전히 아이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사랑의 상처를 품은 영혼은 눈물을 흘릴 도리밖에 없었다. 아니, 애는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들은 소리를 내서 우니까. 그는 앤을 가볍게 안아주고 기다렸다. 그저 고만고만한 위로의 말들을 해줄 수는 없었다. 즉, 넌 이제 고작 스무 살이다. 세상에는 그 녀석 말고도 젊고 잘생긴 남자들이 가득하다. 시간이 가면 잊게 될 거야. 라는 식 말이다. 대신 그는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혼란으로 가득한 얼굴을 들어 말했다. 아빠, 과연 제가 이 상황을 완전히 떨쳐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가 말했다. 사람은 결코 이런 큰 일을 떨쳐내지 못한단다. 그건 내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되지. 물론 다른 일들, 다른 사랑이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넌 그것들 역시 안고 살아가게 될 거다. 모든 걸 품고 말이다. 그래야만 하는 거야.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단다. 애는 다시 그의 머리에 머리를 떨구었지만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그는 딸이 지금 마음은 고통스럽지만 정신만큼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음을, 스스로를 추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머리를 매만졌다. 아빠가 오늘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어떤 일? 전 도망칠 계획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주말 동안 말이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죠. 아침에 아빠가 일찍 밖에 나가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창가에 서서 아빠가 눈길을 뚫고 헛간 옆으로 가서 오랫동안 서 계신 걸 봤어요. 별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 그가 말했다. 별이요? 그는 옛날 이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그 크리스마스 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별을 바라보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 얼마나 이곳으로 오고 싶어 했는지를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애니 그의 무릎에서 빠져나갔다. 나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균형 감각이지. 그가 말했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그렇지 않은지를 아는 것. 그가 말하는 사이 애는 창가로 다가가 눈 덮인 바깥을 내다보았다.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아빠. 그가 놀란 듯이 말했다. 아빠가 설마 그러겠니? 혹시 엄마한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엄마도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네, 엄만 이것 말고도 걱정할 일이 많으시거든요. 뭔가 내가 모르는 일이 있는 것 같군. 지금 엄마는 가족들 중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는 몸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했던 것 아니니? 엄만 특히 아빠한테는 꼭 숨기고 싶어 하셨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는 우리한테도 비밀로 하시려 했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게 귀띔을 해주신 거예요. 누군가는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요. 특히 나한테는 숨기고 싶었다고? 그가 멍한 상태에서 앤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의사도 엄마 말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냐? 엄마 스스로도 검진 결과를 크리스마스 이후에 듣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마늘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한테만 얘기를 해주신 거고요. 그는 탄식했다. 우리 가족들은 서로 모든 분들이 닫혀 있구나. 애는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곧이어 그도 위안을 구하며 애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오늘 아빠가 그 문들 중에 하나를 여신 거예요. 하나만 열려도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죠. 이제 우린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너도 그래 주겠니? 네, 그럴게요. 약속해요. 애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사려 깊으면서도 슬픈 미소였다. 다소간의 젊음의 빛이 애니 얼굴에서 사라져버렸다. 괜찮아질 거야. 그가 말했다. 단번에는 어렵더라도 매일같이 조금씩 나아질 게다. 네. 가만히 있던 애니 코를 킁킁거렸다. 아빠, 칠면조. 애는 오븐으로 급히 달려갔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주방을 나섰다. 그가 복도에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헬렌, 어디 있어? 멀리서 닫힌 문을 뚫고 아내의 답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2층에 계세요. 거실에 있던 할이 말했다. 나무는 벌써 세워졌고 할이 그 지지대에 마지막 못을 박고 있었다. 아까 트리 장식을 가지러 올라가셨다가 아직 안 내려오셨어요. 아마도 나무 맨 위에 붙이는 별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는 할이 말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껑충껑충 계단을 올라 아내가 있는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다시 손잡이를 돌려보았다. 문 좀 열어, 헬렌. 잠깐만, 여보.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더니 잠시 뒤 잠금 장치가 풀리고 문이 열렸다. 헬렌의 얼굴은 핏기라고는 없었다. 창백한 얼굴 위로 두 눈이 휑하니 커 보였다. 여보, 무슨 일이야? 그가 소리치면서
아내를 팔로 감싸 품에 안았고 헬렌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몸을 맡겼다. 왜 혼자 여기 올라와서 문을 잠그고 있는 거야? 그가 다그쳐 물었다.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잠시 뒤 그녀가 속삭였다. 크리스마스를 망치고 싶지 않아. 크리스마스는 대화를 나누는 날이야. 그가 말했다. 믿음을 나누는 날이라고. 몸이 안 좋아.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사랑스러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그럴 수 없었어. 당신은 너무 멀리 있었어. 의사한테 혼자 간 거야? 응. 거의 한숨에 가까운 헬렌의 대답이었다. 의사가 뭐래? 결과가 완전히 안 나왔어. 내가 지금도 멀리 있는 것 같아? 아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지? 응. 다시는. 내일 같이 의사한테 가자. 당신 곁에 있어줄게.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면서 헬렌이 고개를 들었다. 아, 아놀드, 정말 그래주겠어? 아마도 아무 일 없을 거야. 치료 못할 병도 아닐 테고. 나도 이제 자신이 생겨. 그녀는 다시금 신뢰가 되살아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머리를 기울이고 근래 여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헬렌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아래층에선 할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어, 난데. 나 오늘 밤에 못 갈 것 같아. 아니, 늦게도 못 가. 오늘 못 간다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이것저것 할 게 많아. 탕 하고 수화기가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할이 2층을 향해 소리쳤다. 아빠, 엄마, 두 분 다 2층에 계세요? 크리스마스 장식품 갖고 내려오실 거죠? 별도 챙겨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몸을 떼며 함께 웃었다. 오늘 같은 크리스마스에 희망을 품지 않는다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그 별이 암시했던 의미도 바로 이것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핵물리학자 아놀드와 그의 아내 헬렌, 사랑스러운 딸 앤, 듬직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들 할. 이 네 사람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느꼈을 때 그 원인은 어느 한쪽 일방에 의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는 가깝게 느끼는데 쟤가 나를 멀리해서 우린 멀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신뢰를 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라는 교훈을 이 작품에서 배웁니다. 신뢰의 시작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리고 진실한 내 마음을 보여줄 때 상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뢰이고 그렇게 해서 관계는 회복되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펄벅의 하나의 별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감상이 되셨나요? 이번 크리스마스엔 그동안 소원했었던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과 훈훈하고 돈독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펄벅의 하나의 별을 감상하셨습니다.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